라이카게랑 내지. 이거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할게요. 예. 라이카게는 카게가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 닌자 마을의 촌장이에요. 아, 캠을 어떻게 원래 월드컵 할 때 어디나 뜨시나요? 그래요? 예. 뭐 여기다 놔둬요. 네, 침장맨이 원하는 위치에 놔두겠습니다. 가운데 여기. 아, 그냥 오른쪽 끝에 놓죠. 예, 오른쪽 끝에 놓겠습니다. 예. 예. 촌장. 근데 번개야. 그렇죠. 근데 되게 세. 라이카게가 이제 좀 졸렬하죠. 그때 그 이제 자기 그 부하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츠나데한테 이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팔심을 하자고 합니다. 여자인 걸 보고 야보고 팔심을 하자 하는데 막상 붙으니까 자기가 밀려 쓰자. 츠나데가 힘 자기가 떨었어요. 자기가 밀리거든. 그래서 소환을 주십시오. 소환을 주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힘을 빼고 다시 잡아서 이기는 개졸렬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리해요? 아니 그러니까 힘으로 하자고 했는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한번 풀어버리고 다시 스피드로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죠. 근데 팔씨름을 할 때 아시겠지만 네. 꽉 잡고 있잖아요. 넘기려고 잡고 있는데 풀고 했다는 건 힘이 세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힘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게 실제 만화 내용이야? 네, 실제 만화 내용입니다. 실제 만화 내용 아닌가요? 꼼수를 부린 거죠. 디테일이죠. 그래 어째 보면 아무튼 힘이 안 돼. 그래서 근데 쥐가 이겼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 그 촌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지능이 굉장히 낮아요? 낮습니다. 그 사스케와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응. 사스케와 싸우게 되는데 그 뭐지 아마테라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검은 화염. 어. 아마테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예. 사스케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륜안으로. 그렇죠. 그걸 이제 썼는데 이제 자기 그걸 몸에 둘렀습니다. 몸에 두르니까 갑자기 때리다가 슥 멈추더니만 쥐가 갑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라이카게를 얕보지 말라고 하면서 갑자기 쥐가 화가 나서 이렇게 찔러서 이제 검은 화염이 손에 묻어서 손을 잘라버립니다. 나중에 한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찌르면 가면 오염이 안 되는데 팔이. 예, 굳이 안 찌르면 되는데 자기를 아무도 자기를 안 얕봤는데 자기를 얕보지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 맞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 가하라가 없었다면 이미 산 성장입니다. 아, 저 가하라 누군지 알아. 모래. 맨 마지막에는 이제 진짜 갑자기 또 열받아서 그 자기 다리로 뒤꿈치로 이제 사스케를 이제 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이제 가하라가 막아주죠. 모래 같은 걸로. 네. 그래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모래 마을이에요? 무슨 마을이에요? 아, 바람 마을 아닙니까? 아, 구름 마을. 구름 마을. 파워가 네. 총 전투력이 네. 사스케 정도 돼요? 사스케보다는 센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센데 능지가? 약간 능지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예. 능지 없이 그냥 힘 대 힘으로 하면 상당히 높아요? 세기는 엄청나게 셉니다. 아, 그래? 예. 그냥 그리고, 예. 카게니까 예. 그 나뭇잎 마을의 그 사르토비도 카게잖아요. 그렇죠.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그 새끼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새끼는? 예, 그 걔는 진짜 예, 나중에 좀 뭐 나중에 말해야겠네. 할아버지,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그 새끼로. 아, 그런가? 그 정도요? 아, 그 정도요? 예, 예. 아, 근데 아마 그 정도로 인성이 안 좋아요? 예, 예. 그 내가 본 나이 대전 못 받을 정도로? 예, 나이 그 본 사람이 그 최악이라서. 내지는 이제 배관을 예.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초반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나뭇잎 마을의 그 가문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약간 그 명문가. 그렇죠. 좀 약간 그 저기 아, 눈이 치트키라고. 그래서 만화를 보는 내내 난 궁금했어요. 그 배관에 이제 시초부터 가야 되는데 배관이 이제 처음에 그 오츠키 아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 카구야라는 최종 보스가 있어요.
카구야? 예, 카와리 전부서 있는데 거기 아들이 두 명 있거든요. 아들 두 명인데 하고로모라는 거랑 하무라 두 명 있습니다. 하고로모와 하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고로모와 하무라가 있는데 그 하고로모는 지구에 남아서 육도 선인이 되고 하무라는 달에 가가지고 이거 일본인이에요? 두 명 다? 외계인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하무로 걔가 이제 그 내려온 게 배관입니다. 그게 배관이 시초. 그러니까 외계 기술이네? 그렇죠. 외계인의 기술이죠. 그럼 이게 외계인이네? 어정쩡하네죠. 천진만가대요. 천진반. 그리고 뭐 나루토도 굉장히 인성이 좋은 게, 아니 근데 이게 작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휴가 내지가 처음에 엄청나게 비주 있게 나옵니다. 중급 닌자 시험까지만 해도 엄청 세. 엄청나게 세고. 난 배관의 저 기능이 뭔지를 아직도 몰라. 배관의 기능이 안 나와. 그걸 본 겁니다. 그 이제 병원선님 어디에 병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약점을 볼 수 있어요? 차크, 그러니까 차크라가 어디에 흐르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차크라 그쪽을 공격해서 매팩. 그렇죠. 매팩이라고 보면 인간 매팩. 스캔이 다 돼서 어디에 차크라가 뭉쳐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없는 곳을 찌른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약점을. 그렇고 이제 휴가 일족 자체가 약간 8개 막 642장 막 이런 것처럼 600, 1200장 이런 것처럼 전부 약간 그런 식 점해를 찌르는. 그러면 사르나는 뭐예요? 기능이? 그건 나중에 가서 이제 설명할. 네. 근데 작가가 갑자기 천재로 그리다가 맞아. 그냥 닌자 대전 때 갑자기 죽여버렸지. 정말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어요? 이 진짜 죽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죽여버린. 허무하게. 예, 네, 허무하게. 근데 그 힘을 다 보여주지도 못하고 세다 얘기만 하고 활약은 못하고. 예, 예, 그렇죠. 그냥 작가 그런 걸로 유명해. 그리기 귀찮아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나루토가 인생 굉장히 좋죠. 알고 보니까 완전 개허약했는데 얘 보고 막 천재라고 하면서 치켜서야 죠. 그러면 그 사륜하는 만화경 사륜하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강화판이 없어요? 나오기 전에 죽은 건가? 뭐 무슨 배관, 뭐 강화판, 슈퍼 배관. 뭐 배관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생안이라고 있다는데 윤회안이 최종입니다. 윤회안? 예. 그거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윤회를 할 수 있어? 근데 보루토 얘기라서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맞죠? 보루토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보루토는 전 솔직히 원작으로 안 칩니다. 그러니까 만화경 사륜안 같이 되는 게, 예예. 사륜안이 뭐 어떤 특정 조건을 발동해서 초사형 같이 이제 능력이 하나 해금이 되는. 아 거. 제가 드래곤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사륜안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라이카게를 올리도록 할게요. 더 세다. 네네. 라이카게가 더 세다. 비교가 안 될 정도. 비교가 안 됩니다. 능지만. 예. 카린데 키사메. 카린은 모르고 키사메는 그 걔 따라다니는 애잖아요. 걔 이타치 따라다니는 애. 존댓말 그, 하는데. 아카츠키 멤버 중에 하나죠. 그 범죄자들만 모아가지고 그 A 그 탈주 닌자들만 모아서 만든 게 아카츠키인데. 수둔 하는 애. 그리고 저 거미 에고소드예요. 네네. 맞죠? 그 이제 저 거미 이름이 사메아다인데. 그 남의 에너지 갉아먹어. 차크라를 빨아먹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그 카린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스케 이제 중2병 걸렸을 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병에 걸렸을 때 그때 같은 멤버로 알고 있는데 별로 중요한 애도 아니고 그냥 힐팩입니다. 힐팩? 예, 제가 아마 깨물면 좀 상처 치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깨물면 별로 오히려 이제 호시가키 키사메. 얘가 세요? 이제 별명이 꼬리 없는 미수죠. 꼬리 없는 미수. 왜? 차크라가 많아. 그렇죠. 차크라가 많은데 그 미수만큼의 그런 그 뭐지? 네, 차크라가 차크라를 있어. 차크라를 가지고 있고. 차 미수 그 걔네들 그 미수들은 차크라 원투잖아. 그렇죠. 차크라 량으로 승부하는 자. 그냥 무식하게. 이제 그 얘가 왜 유명하냐면 마이트 가이랑 총 세 번을 싸우죠. 그렇죠. 예. 마이트 가이가 되게 센데 버텼네. 그렇죠. 그럼 얘도 나중에 올라갔네. 나중에 그 주가가 엄청 올라간 거죠. 그리고 참 그 맨 마지막에 참 뭐라 해야 될까 불쌍하게 죽습니다. 아 죽어요? 불쌍하게 그 진짜 정보를 가르쳐 주기 싫어서 상어를 풀어서 지가 잡아먹긴 자살해버립니다. 자기가 키우는 애완상어를 풀어서? 네, 애완상어를 다 풀어가지고 그냥 전 볼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네네.
상어예요, 인간이에요? 상어와 인간을 합친 겁니다. 상어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어랑 뭐... 어인입니다, 어인. 톱날 아론, 징베 이런 거죠. 그 원피스 캐릭터 아니야? 그 콜라보한 거요? 뭐 그런 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어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닌자도 7인방 중 한 명인데 굉장히 닌자도 7인방 중에서도 굉장히 센 편에 속하죠. 뭐 어쨌든간 이거는 뭐 키사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 이타치 뒤에 따라다닐 때만 해도 네네. 몰랐어요. 내가 볼 땐 얘가 뭐 대놓고 싸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드라큘라 있어요. 그 아카츠키 막 드라큘라 있잖아. 그 계속 살아나는데 걔랑 막 여러 가지 아카츠키 애들 있잖아. 그 중에 하나겠구나 했는데 카부즈 희단. 네. 이도교. 그렇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어쨌든 뭐 세네가 만화를 좋아하면서 왜 본심을 숨겼을까? 이노 대 쿠레나이. 그 중급 닌자 시험 때까지만 해도 그 진짜 엑스트라 히데의 쓰레기 사쿠라 연이랑 이제 라이벌이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스케를 두고 싸웠나? 예예. 예. 점점 가면 갈수록 비중이 적어지고 작가가 잊어버린 비운의 캐릭터죠. 이노. 그 작가가 잊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누구 팀이었죠? 이노가? 시카마루, 이노, 그 돼지 벌레, 초지. 아, 초지인가? 초지 맞나요? 벌레 아저씨잖아요. 그 말벌 아저씨 한 명. 네, 그렇죠. 말벌 아저씨 누구지? 말벌 아저씨는 누구랑 팀이지? 말벌 아저씨가 누구죠? 나무님 마을에 말벌 아저씨 있어. 그 막 몸에 막 벌레 엄청 많아. 아 그거는 그 양봉 하시는 분 말한 거예요. 그 선글라스 그 눈에 홍합 끼고 맞죠? 선글라스 끼는. 네. 벌레 아저씨. 그는 팀 누구야? 홍합인. 홍합은 그 히나타 그 나루토 아내 반이었습니다. 히나타, 키바, 나루토랑 히나 그 걔랑 결혼해요? 네, 나중에 결혼. 어 그래? 예. 뭐 제가 이제 그 쿠레나이 얘가 그 말한 그 반의 선생님. 나 알겠어. 그 옆에 네네. 담배 많이 피는 그 털바지에서 죽잖아요. 그 아스마죠. 그 아스마. 그 아스마가 사루토비 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굉장히 그렇네? 혈통적으로 보면 정말 좋죠. 사루토비 혈통이 좋아요? 엘리트 혈통이요? 별명이 역대 최강의 혹합입니다. 3대가. 아 그래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쿠레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단 대 시노 이 홍합 예 눈에 벌레 아저씨 이제 뭐 우리 이제 양봉인데 벌레 아저씨 계약하잖아. 히단이지. 그렇죠. 엄청나게 약하죠. 솔직히 날파리 이거 돌아가면 짜증나기만 하고 얘는 조건만 맞으면 불사신이야. 얘 능력이 뭐냐면 자기가 상처를 내가지고 그 피를 맞죠. 피를 만약에 그 샘플을 얻을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 찌르는 게 그대로 갑니다. 데미지가 개사기입니다. 상대한테 개사기입니다. 그리고 나루토에서도 불사신 그런 컨셉이 몇 개가 있는데 얘가 진짜 불사신입니다. 그 카코젤 애들은 자기가 이렇게 심장을 늘려가지고 억지로 목숨을 늘린 건데 얘는 진짜 안 죽는 캐릭터인데 시카마루 일찍 갔어 천재한테. 그러죠. 이제 시카마루 이제 걔한테 봉인을 당하죠.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가고 얼굴만 땅바닥에 파묻히면서 평생이 아니고 이게 안 읽은 분이랑 읽고 그 안만 읽은 분이 토론 만나요. 안 죽습니다. 그렇게 봉인 당했습니다. 그냥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루토비 아들을 얘가 죽였습니다. 그 아스마를 담배 피는 얘는 그럼 전투력 꽤 센 녀석이네. 그냥 개사기입니다. 개사기인데 잘못 만났어. 이제 능지 캐릭터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진 거죠. 그럼 얘를 누군가 꺼내가지고 다시 붙일 수도 있었는데 안 나왔네. 그거는 스토리가 그 이후로 예토 전생을 할 필요가 없었죠 얘는. 그러니까 뭐 그 파가지고 머리를 꺼내기만 하면 그렇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그럴 생각 안 했네. 잊어버림 다. 그럼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작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작가도 까먹었어. 아, 시카마루 말고 그런데. 예, 예. 히단. 이건 히단 주겠습니다. 그 누구지? 그 일라오이. 촉수. 영혼 뽑아. 아, 영혼 뽑아 때리는 거. 그렇죠. 그런 거랑 보면.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하네. 조금. 그렇죠. 스나데데 페인. 근데 솔직히 나 페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페인은 페인 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그 에피소드 보스잖아요. 그러니까 셀 프리더 뭐 이런 급이잖아요. 그 나가토라는 캐릭이 있는데 그게 지라이아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라이아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전쟁에 너무 신물이 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전쟁으로 끝내버리겠다. 그런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루토가 막았는데 뭐 보니까 뭔데 육도의 기술도 쓸 줄 알고. 육도의 기술 뭐야? 육도 삼냥? 그 육도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육도. 그 원피스로 시작하면 육식 같은 거라고. 그래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육식? 아, 제 눈 자체가 그 눈이 아니야. 아, 강화판이네. 그렇죠. 그 배간의 최종 거네.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뭐 그런 거라고. 능력이 뭐야? 그 윤혜아는? 윤혜아는 윤혜아는 능력이 뭐죠? 그냥 개사기 아닌가? 능력이 개사기야? 그냥 동술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술이 뭔데? 동술 눈으로 쓸 수 있는. 뭘 쓰는? 약간 그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은 이제 신라텐세밖에 모르는데 그냥 다 터트려 버리는 거. 신라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 프리더 이거 있잖아요. 뿅. 이거 이래갖고 톡 이렇게 하면 그 불 같은 거 나잖아. 그것처럼 그냥 다 부셔 버리는. 근데 왜 졌어? 이렇게 센데? 주인공이니까 나루토가.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얘가 이겼어야 됐어. 나루토라서 주인공 법. 나루토 주인공 아니었으면 얘가 이겼었어야 돼. 그 더 큰 전쟁으로 그냥 끝났었어야 됐어요. 주인공 한 나루토 한 12화에서 끝냈어요. 그럼 얘랑 라이카게랑 붙으면 누가 이겨?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얘가. 얘가? 갖고 놀아? 갖고 놀 것 같습니다. 라이카게 두 명. 두 명? 두 명 포탈로 표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 진짜로? 예. 그러면 마다라. 마다라가 최종 보스 아니야? 마다라한테는 털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마다라한테는 털립니다. 나 마다라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이거 얘기만 들었어. 나중에 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마다라가 그 사스케 일족의 그 원조죠. 원조. 어. 예. 그리고 걔가 그 친하대. 걔가 이거 톱이잖아. 마다라가 아닌가? 그 하시라마입니다. 아, 그래? 그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그 말 하나로 돼 있는 거. 아, 올려라. 구독자가 돌아왔다. 눌러봐. 아, 죄송. 44. 아, 뭐야? 아! 지라야 떨어졌는데? 어, 이거 얘 톱이. 얘가 마달 아니야? 다시 하기 좀 너무 애매하지 않나? 다시 해도 여기로 와요. 조졌네. 왜 뭐 가이네? 개 졌네. 왜요? 그냥 하면 되잖아. 다시 합시다. 그래. 다시? 다시 못해. 삭제하고 다시 합시다. 뭐 쿠키 지우고 뭐야? 아니 어차피 여러분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설명하면 되니까. 어차피 7번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아니 어차피 7번밖에 안 했다니까. 너무 재밌겠다. 코노아마루. 코노아마루는 뭐지? 그 사루토비의 손자. 예. 사루토비의 손자죠. 예. 그러면 그 아스마의 아들? 아스마의 아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인가? 예, 조카라면 조카. 근데 아스마의 조카? 근데 얘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능? 이거 제가 척해드릴게요.
페인을 하나 잡았어. 아까 그 개사기라는 페인을. 아, 개사기라는 페인을 한 명 잡고. 페인이 여러 개요? 페인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나루토가 3년 만에 걸린 나순안을, 나선안을 그 나루토보다 더 빨리 완성시키죠. 근데 왜 이렇게 꼴보기 싫게 생겼지? 또 약간 그 영웅이 담비에 나오는 좀 약간 영웅이 담비를 닮아가지고 별로 그래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닌데. 근데 아무튼 얘가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예예. 뭐 손오천처럼 이렇게 활약을 해요? 페인을 뭐 하나 뭐 봉인을 하고. 네, 예, 페인을 하나 이깁니다. 엄청나게 활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이 안 가는 캐릭터. 그러면 얘가 뭐 라이카기랑 붙으면 누가 이래? 그냥 능지처 잠시금. 라이카기. 라이카기를? 예. 아니 라이카기가. 아, 그 정도까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럼 운이 좋아서 어떻게 페인을 어떻게 한 거네? 예예, 예, 그렇죠. 완전 운빨이죠. 그다음에 카부토. 얘가 좀 카부토가 누군지 알아? 예. 이루치마루 뒤에 따라다니는 그 진짜 엑스트라 1인 줄 알았는데 야심이 있고. 아 이거 그 무술 능력이 뛰어나. 약간 오로치마루 패티시가 약간 좀 있는 것 같아. 아. 지가 오로치마루가 되려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자나기라는. 이자나기? 이자나미죠, 여러분. 예, 이자나미. 이자나미? 우치야 이타치야인데 이자나미를 맞고 무한 루프를 당하면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이자나미가 뭐예요? 이자나미가 뭐냐면 무한 루프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지가 잘못을 깨닫지 않는 이상. 도르마무? 그렇죠. 계속 반복?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너 씨발 잘못했잖아. 너 잘못 안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너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 그걸? 푸는 방법.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잘못 안 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반성문. 반성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시험이 반성문 100장에 났어. 근데 약간 표정이 좀 반성 안 하는 것 같아. 안 좋아. 너 처음부터 다시 적어. 근데 진짜. 근데 그걸 왜 무슨 권리로 그걸 시켜? 예? 이자남이라는 그거를 기술을 자기가 그 무슨 권리로 반성을 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이자남이 그 기술 자체가 개사기인 거죠. 그 이자남이를 쓰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쓴 사람은? 예, 쓴 사람 시력을 잃습니다.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남이 당한 사람은 무한 루프? 그렇죠. 둘 다 고통이네? 그렇죠. 둘 다 고통. 그래서 금지된 술법이구나. 금지된 술법입니다. 아, 이자남이.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자남이가 나왔는지. 이거는 카부터 할게요. 계속 반 인정을 못하면 못 나가. 네네. 인정을 해야 돼. 이제 그 주고와 테마리. 주고 얘는 그냥 실험체 일 아닌가요? 주고는 주는 거 없이 싫은데? 그냥 실험체. 오로치마루 실험체 일. 뭐 약간 그 정도고 별로 그렇게 비중이 없습니다. 주고는 그냥 네. 별로. 그리고 테마리. 테마리. 가하라랑 같이 다녔네. 가하라. 예 그지 누구지? 이 그. 그 모래마을 배트맨 걔랑 같이 다니잖아. 모래마을 배트맨 그 누구지? 아 그 칸쿠롱? 몰라 칸쿠롱 그 꼭두하시 꼭두하시스 어 얘가 가하라 누나고 걔가 가하라 형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시카마루랑 결혼하죠. 좀 약간 이제 이 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좀 약간 츤데레이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막 계속 서로. 아니 이게 테마리 캐릭 자체가 이쁘고 약간 엄청 츤데레라서 인기가 엄청 좋은 캐릭 상빈 씨도 사랑했어요? 아, 저는 사랑한 적 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런 걸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누가 가장 이상형이에요? 그 나루토 캐릭터 중에 나루토 캐릭터 중에요? 약간 츠나데 정도가 아닌가? 만약에 꼽자면 좀 육감적인 여자? 아 뭐 아까 그렇다 이거야 그냥 약간 좀 성격 그런 예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 성격 좀 예예 포악하지 않나? 아니 사력 있나? 좀 혹하게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무신 꼭 올려라. 구독자 분신 왔다. 무신 스타일? 예예예. 예. 어떻게 분신했지? 이거는 이제 그 테마리로 하겠습니다. 아 이마에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잘 됐네 오히려. 히단데 히단 아까 설명했죠. 쓰이게츠인데. 쓰이게츠. 쟤는 딱 전형적으로 예 조법같이 생겼는데 센 녀석이다. 아닙니다. 그냥 족밥이요? 예.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냥 연구절이 2. 원래 요즘에는 한 번 더 틀어요. 너무 대놓고 족밥같이 그려놓고 센 놈으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
근데 쩌리 중에서는 그나마 좀 센 것 같습니다. 별로 그래 그 비중은 없는 애라서 희당? 예, 희당하겠습니다. 아, 잘 됐다. 아까 이제 설명 못하고 넘어갔죠. 그 이제 5대 5카게인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라마입니다. 하시라마. 하시라마. 그 1대 5카게. 포악 올려라. 그래서 혈통도 엄청나게 좋고. 하지만 혈통빨. 근데 도대체 싸울 때 보면 그런 좋은 혈통을 가지고 치를 아니요. 그냥 주먹질을. 하시라마 완전 상위 호환 아 사, 그 하시라마 완전 하위 호환에 그런 그 재생법과 주먹질 약한 주먹질 뭐 힘 원툴이라고 하는데 별로 그리 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포켓몬을 치면 네. 사쿠라 강화 진화판. 그렇죠. 사쿠라도 무투파잖아. 그렇죠. 무투의 아 얘가 힐. 그 무투의 힐이잖아. 사쿠라가 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쿠라 그 나루토 친구. 걔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강화판이잖아 사실. 그렇죠. 강화판이죠. 그러니까 그 롱리 가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니 또 롱리 가이랑은 또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예 다르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신이 어디 있어요? 이마? 이마 문신 이마 원래 이마 문신인데 이게 약간 좀 나중에 되면 섹시해요 저기 사랑해요? 전신 문신으로 바뀌는 아 그래? 좀 섹시해요? 뭐 좀 이쁘게 생겼네요. 그래? 네 왜 그러시죠? 아, 난 친하다 나올 때까지는 봤어요. 전설의 3닌자 나올 때까지는. 전설의 3닌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부자 굉장히 센데 처음에 나오잖아요. 초반에 나왔죠. 진짜 셉니다 얘. 저 자부자가 들고 있는 아까 스이게츠가 들고 있는 칼 보셨나요? 예. 그게 원래 얘 칼입니다. 아, 얘 칼이구나. 그게 그 쌍배 나중에 설명. 얘가 그 저 보시면 제가 뒤에 그 어 따라다니잖아요. 그 하쿠라는 애인데 하쿠 제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요? 제 남자 남자죠. 하쿠 근데 참 얘도 좀 약간 노답인 게 하쿠가 이제 그 뭐지 잡아준다 이렇게 이제 침자매님이 카카시입니다. 심카시입니다. 이거 이제 이걸 찌르면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뭐 뇌절을 하는데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맞으면서 찔리면서 잡아주고 자부자 그걸 같이 썰어버립니다. 잡을 거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5분 뒤에 질질 짜면서 너 때문에 난 사람의 감정을 갖게 됐다. 약간 정신이 조금 이상합니다. 네,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한. 좀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정신이 좀 불안한. 정신이 아프구나. 예. 자부자는 난 셌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아 근데 굉장히 센 편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끼리 뭐 비교해 보면 파워를. 네, 예, 굉장히 센 편입니다. 파워 인플레의 희생자죠, 어째 보면. 약간 그 카카시의 사루난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름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부자. 원래 이제 플레이 모모치 자부자인데 플레임 더 이상. 모모치? 예, 모모치 자부자. 친하대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좀 센 거를 고르기 때문에 친하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친하대. 신상맨님은 토비 대 단조. 6권까지 보셨나요? 나 단조 알아. 단조가 6권만 보고 저렇게 그... 다 설명하시는 건데 부통령님은 단조가 그거죠. 나무님하고 부통령 아니야? 야당 대표. 그 어둠의 그 대표. 살수 집단? 그 근데 그 사루토비와 단조가 같은 시대에 그 같은 시대인데 열등감의 화신입니다. 사루토비한테 열등감을 너무 느끼고. 씨발 너는 왜 호카게가 안 돼? 아 사투리 써요? 왜 씨발 난 안 시켜줘 이러면서 사투리 써? 예 그렇죠. 완전 그 어둠의 십진다 히킨 코보리가 돼버리는. 씨발 내가 왜 사투리 안 아니 사투리 왜 호카게 안 시켜줘?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근데 지금 여기 팔을 보시면 이게 눈알이야 이게. 예 정말 눈알이. 원래 붕대로 감고 있다가 예. 살인난을 다 수집했어요 그죠? 그렇죠. 몸에 되게 그 안 좋은 게 있고 여기 지금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저게 이제 하시라마 얼굴입니다. 하시라마의 세포를 쓰면 재생 능력이 올라가서 자기 몸에 심은 겁니다. 줄기 세포를.
줄기세포를 네. 하시란 말. 줄기세포를 심어서 근데 정말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죠. 그 이자락이라는 개사기 동술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꿔버립니다. 이자락을 쓰면 현실이 바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지 예를 들어서 친정맨님 강목으로 때렸어요. 근데 이제 친정맨님이 이자나기를 써서 강목을 막기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안 맞았다고 치고가 돼요. 그렇죠. 안 맞았다 치고가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강목 막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맞아서 만약에 기절을 했어. 그래도 돌이킬 수 있어요? 기절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기절을 써야죠. 아, 순발력이 예. 좀 필요하네. 아 이럴 때 빨리 써야죠. 동수를. 그러니까 트린다면은 예. 빡 패서 CC를 먹여도 네. 궁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안 그러네. 에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쓰는 거구나. 에코.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에코. 에코. 근데 그 대신에 이것도 이제 눈알 하나씩 파기가 되나? 눈알 이제 빛이 일죠. 하나씩 쓸 수 있는 거 하나씩. 예.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죠. 그걸 다섯 번 하고 사스케한테 치는. 그 짓거리를 다섯 번을 하고 쳤습니다. 되게 무능하네. 그렇죠. 별로 전혀 센 캐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등장할 때 되게 수상하게 등장을 해요. 등대하고 음침하게 나옵니다. 어, 예. 그래서 쟤는 악당 아니겠다 했는데 악당이더라고. 너무 대놓고 수상하게 나와가지고 아니겠다 싶었는데 악당이야. 아니 저는 단조 맞아요. 단조가 토비인 줄 알았습니다. 토비가 어, 얘가 머리가 비슷하네. 그렇죠. 얘가 여러분 토비가 마다라죠. 얘가 마다라 아닙니까? 머리는 비슷한데 근데 힘들어. 왜냐하면 토비는 좀 약간 유쾌한데 얘는 엄근지잖아. 아니 토비가 오비토라고. 오비토. 그 카카시한테 사루나를 뺏긴 개입니다. 뺏겼어요? 준 거 아니야? 말은 준 거지만 사실상 뺏긴 겁니다. 아 카카시가 강탈한 예, 거야? 예. 준 게 맞긴 맞는데 사실상 강탈이죠. 근데 왜 나뭇잎 마을로 안 돌아가고 왜 이거 하고 있어? 그 이제 반이 이제 거대죠. 깔려가지고 반이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카카시가 와서 쑥 빼갑니다. 사루나까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오해를 하고 있어? 그렇죠. 나뭇잎 마을에게 나뭇잎 마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재활훈련 있지 뭐 뭐 큰 나무 정액관 이런 데 가면 재활훈련 하지 않습니까? 재활훈련 하는데 우연히 우치와 마다라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우치와 마다라가 이제 그 제츠라는 걸 줘가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돼가지고 쑥 갔는데 카카시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있었어요. 삼각관계라기보다는 린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무슨 제츠로죠? 제츠라는 캐릭이 있습니다. 제츠라는 이름이 제츠? 그 세포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약간 그 움직이는 세포 같은 거. 그래서 그 같은 반 약간 친구 같은 건데 근데 가자마자 카카시가 바람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 바울은 아, 카카시가 바람구멍을 내버리는 걸 봤어. 그렇죠. 바람구멍을 이제 내버리는 걸 보고 그거 모르겠어. 치돌이. 오비터. 린을 죽인 치돌이 알아. 그 사스케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치돌이. 토리. 그렇죠. 토리. 그걸 보고 이제 그걸 하죠. 흑화를 해버리죠. 얘도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센 거는 토비를 올리겠습니다. 단조보다 토비가 더 세요? 얘 훨씬 세죠. 단조는 뭐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즐겨서 그렇지. 이렇게 부신입니다 그냥. 성격도 찌질하고 힘도 안 세고. 예. 무능의 극을 보여준. 하 키바 대가 이거는 진짜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이지. 이거는 뭐 무조건 가이죠. 근데 키바는 얘는 그 세긴 세요? 나루토한테 중급 닌자 시험에 져서 떨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얘 그럼 계속 하급 닌자야? 아직까지? 저 나이 먹고? 작가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가가 잃어버렸습니다. 작가 잊어버린 캐릭터. 나중에 거의 나오지도 않지 않나? 아 나오긴 나오나? 상급 닌자라는데? 상급 됐다. 드래곤볼로 치자면 런치 약간 비슷한 게. 런치. 잊혀졌구나. 예, 잊혀진 게. 그 다음에 마이트 가이는 엄청 세잖아. 센 정도가 아니고 그 육도 마다라가
마다라 사, 마다라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한 버전. 마다라에서 슈퍼 사이언 버전. 어? 또 마다라가 초탈루스한테 그 최강이라고 인정하죠. 얘가 그 싸워본 사람 중에 채술이 제일 세다. 그리고 굉장히 명언을 합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노력할 자국 없다. 그런 희대의 명언을 하고 그 가하라의 분노 조절을 이렇게 완치시켜버리죠. 오. 그 아마 여기 잠시만 기다려볼게요. 근데 쟤 이렇게 막 불... 왜 이렇게 불탐? 죽는 겁니다. 죽어? 죽고 있는 겁니다. 불나서? 그렇죠. 그래요. 녹을 빨리 해야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네. 나루토 한 권. 나루토 한 권 얼마 하면 사나요? 그렇지, 이런 거 좀 추가 좀 해주세요. 나루토. 저 여기. 예. 여기서. 아, 롱리를 지키러 왔구나. 예. 여기서 분노 조절을 치료해버리죠. 어. 예선에서 롱릴에게 향한 가야라 공격을 막는 가야 선수.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가야라가 한 번만 더 분노 조절을 못했더라면 옛마을 놈들이 납치해서 일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을까. 나뭇잎 마을에서 폭주 테러 시킬라 했는데 나 이, 카카시... 이거 봤어. 이거 봤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카카시랑 얘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내가? 아 카카시와 얘는 좀 이제 말이 많은데 둘이 좀 약간 티격태격이잖아. 좀 약간. 그렇죠 그렇죠. 비교? 카카시가 근데 만약에 쌍무이 카카시라면 쌍무이? 예, 쌍무이 카카시라면 이기지 않을까. 쌍무이는 뭐야 또? 왜 이렇게 많아 뭐가? 그... 쌍무이라고 아예 다른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침착이 여기 있으면 내가 딱 쌍무이를 쓰면 바로 고덕 그 숙제로 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 고덕 숙제라기보다는 다른 공간이 있는데 시험에 스튜디오라는 곳으로 그 전용 공간으로 전용 공간으로 가버린다. 그래갖고 팔문을 쓰자마자 카보이로 보내버리면 걔는 거기서 평생 사는 거죠. 그 시간과 정신의 방으로 보내. 그렇죠. 정신과 시간의 방으로 보내버린 거. 그럼 어떻게 나가 거기? 못 나가죠. 반성문 써야 돼 또? 그렇죠. 아니 반성문 써. 반성문 써도 안 되죠. 안 되죠. 이미 나가면 인정을 해도 예예 못 나갑니다 그냥. 그럼 뭐 어떻게? 무조건 이기네 그게 카무이가. 그렇죠. 그래서 개사기죠. 그러면 걔 누가? 카카시가 1등이네? 근데 하지만 카카시가 이제 쌍무리를 쓰게 되는데 근데 체험판으로 잠시 시켜줬습니다. 체험판으로. 그래가지고 뭐 최강은 아니다.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카무이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카무이를 제대로 썼던 사람이 누가 있지? 오비토. 어, 오비토가 있었습니다. 아까 걔? 예. 이거 여기로. 걔가 1등이네. 그런가요? 드래곤볼도 그렇게 아니고 생각 안 해봐가지고 예, 아 마다라도 썼었다. 뭐 그렇게 최근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개나 소화 쓰는 거 보니까. 네. 네. 일회용 이거 눈이 그 기능을 상실해요? 쓰면? 아이 귀중한 시간을 치기와 함께하는 내가 싫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닌데? 예. 그냥 피가 나고 되게 지칩니다. 출혈이? 네. 그 시장님 오늘 마사지 받으셨잖아요. 예. 그니까 연속 7번 정도 받은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래 됩니다. 슬라임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예예. 아무튼 그 최강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최강의 기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무조건 최강이에요. 좋은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카무이는 일회용이 아니고. 근데 그거랑 가능하다. 준하는 거면 그것도 뭐 치트키성으로 그냥 그냥 일단 그냥 당하면 끝나는 뭐 그런 기술들이겠네요. 그렇죠. 당하면 좀 약간 그냥 이제 좀 힘들어지죠. 쓸 수 있는 놈이 몇 없고. 나 그거 알아. 스사노. 그 소 같은 애가 막 나오잖아요. 스사노. 그 이 탱구 말하는 거 아니고 여기 코 막 이래 돼 있고. 그래? 탱구인가? 소 같이 생긴 애가 나오던데. 보라색? 그 스사노가 신화의 그 야마모토 오로치라는 그 아홉 개 달린 뱀이 있는데 걔를 봉인시킨 그 걔 이름이 스사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내가 그 나루토 게임에서 봤어요. 막 뭐 사스케가 막 뭐 사노 뭐 하니까 뭐 막 나와서 막 걔를 막 싸우더라고. 사소리. 사소리 알아요. 예, 늙은 애인데 자기 인형으로 개조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자신 인형으로 만들고 엄마 아빠도 인형으로 만들고 엄마 아빠 인형 만들고 그래서 치유 할머니랑 싸워서 잤잖아 그 연합하고 그렇죠 근데 원래 굉장히 센 캐릭인 줄 알았는데 사쿠라한테 지면서 얘는 뭔가 얘는 되게 센 것 같이 나왔는데 너무 험하게 죽었어 또 벌레 아저씨 벌레 아저씨보단 사슬가 세지 할매가 엄마 아빠 펀치로 잡아버림 일부러 봐줬다고 하는데 혹시 사솔이 사촌이신가요? 사솔이 사촌 아니에요? 뭐 일부러 져준 것도 약간 있긴 있는데 하지만 진 건 진 거다 사솔이가 얘가 그게 돼 멀티태스킹 그렇죠 스타하면 잘할 거야 동시에 여러 개를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계야 그래가지고 얘가 꽤 그, 나이도 안 먹습니다 근데 아카츠키 중에서는 그래 센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로 스타를 하면 좀 약간 재능 낭비가 아닐까. 아니 스타만 하라는 건 아니고. 예. 아 스타랑 롤이랑 다 같이 뭐. 그 뭐 8, 9대 9일 뭐 이런 거 할 때 이벤트전 할 때만 이벤트전 할 때만. 제가 이거 사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카카시 대 육도선. 카카시 대 육도선이. 육도선이 사람 이름이었어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루토 육도선인 뭐 이런 거 있잖아. 육도선 이름은 그냥 직책 같은 거죠. 그렇죠. 그 호칭 호카게처럼. 네. 얘는 뭐예요? 이름은 육도선. 하고로모입니다. 하고로모. 오츠키 하고로모. 아까 그 말했던. 오츠키 하고야의 이제 아들. 외계인. 네, 아들이죠. 얘 외계인이야? 네. 예. 근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네. 원래 저 일족이 다 저리 생겼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카카시 잘못 만났다, 그죠? 그렇죠. 누가 얘기지? 번개 잘랐다고. 번개 잘랐다고. 네. 번개 잘랐다고. 그 다음에 누가 이겨? 그 카카시는 경제 호카게. 그 세서 호카게가 됐다. 여기 얘가 호카게가 되고 나서 나뭇잎 마을이 굉장히 기계화되고. 국책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보루토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 호카게 돼요? 호카게 됩니다. 친한 애 다음으로? 예. 약간 그 6대 호카게. 그 빈 그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뭘 해가지고 뭐 정책을 해가지고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나뭇잎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원래 좀 힘들었는데 그렇죠 전쟁으로 힘들었는데 똑똑하잖아 얘 그 무슨 러브 파라다이스인가? 뭐 그것도 뭐 아 읽는 소설 팬픽 그렇죠 아니 그 야한 소설인가? 그거 보잖아 그리고 그 전투력 측정기 사스케가 맨날 뭐만 하면 그런 얘기하죠 가이를 보면서 뭐만 하면 이 사람 카카시보다 빠르다. 이 사람 카카시보다 더 빠르다. 아니 카카시보다 더 세다. 계좌방. 그렇죠. 계좌방 같은 그 약간 전투력 눈 없는 계좌방이네. 예, 눈 없는 계좌방. 한쪽 눈이 없는 계좌방 같은 거죠. 애꾸 계좌방. 예, 그렇고 이제 나루토가 이제 육도 페인을 쓰러뜨리고 엄청나게 지금 세진 상태인데 이제 망언을 하죠. 갑자기 나루토 옆에 와가지고 아 너는 나와 동등한, 나와 동등한 거 아니거든 그 이상이야 이러면서 다 같이 벌레 같이 하고 다 이렇게 오잖아 그렇죠. 페이지로 이루어진 걸까? 그리고 육도선인 네. 그럼 육도선인 나루토한테 그 말 했으니까 육도선인하고 동등하고다 그 이상이네요 육도선인이 나루토가 육도선인 모드가 됐다며 아 그 선인 모드라고 따로 있는 거야 자연 에너지에서 육도선인은 얘밖에 없습니다 시초입니다 얘가 시초 모드는 뭐 네? 육도선인 모드 아닌가? 나루토가 모드 아니야? 육도선인 모드? 그러니까 걔들은 육도선인이 아닌 거죠. 육도 모드를 쓰는 거죠. 아, 그 예, 그렇죠. 조조전에 예, 예. 뭐 연걸전 모드 깔듯이 육도 거죠. 모드가 깔리는 건가? 그렇죠. 그 모드야? MOD야? 그런 개념이야? 그렇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육도 개조판 그렇죠. 육도 개조판 그 나루토. 아니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시초라고 보면 됩니다. 오리지널. 아무튼 얘 그럼 오리지널 세겠네요? 그렇죠. 얘 훨씬 세죠. 아 카카시보다? 얘는 그럼 세계관에서 육도선인은 거의 그냥 카카시 6-7천명 덜면도 안 될 듯. 어 얘는 그럼 세계관 1위예요? 그러면 얘가? 얘가 세계관 1위 아닙니까? 그 근데 얘 그걸로 보내면은 카카시는 반성문 써야 되는 경제 살린 경제 얘한테는 얘한테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있어.
얘한테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얘가 시초. 너무 유치하다. 너무 유치하다. 아, 얘가 모든 기술의 시초입니다, 그냥. 그래? 그, 얘 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얘 엄마, 카구야라고 있는데. 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카구야? 예. 카구야 어디서 들어봤는데? 걔 엄마는 누구야? 아마 카구야의 곧, 엄마. 곧 나올 거다. 카구야 엄마도 없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엄마 있긴 있잖아. 그죠? 그렇죠. 사루토비 아스마. 사루토비의 아들. 그렇죠. 재능이 있었지만 그 걔 히단한테 사망. 예, 사망했는데 근데 솔직히 얘를 막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가지고 주입식으로 배우니까 예. 외워지네. 그렇죠. 주입식으로 배우니까. 얘 그 막 죽고 나서 나뭇잎 마을 애들이 막 되게 슬퍼했던 내용이 좀 있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네. 다시 쓸데없이 또 살아나가지고 또 제자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 아 살아나요? 예, 또 좀비로? 또 꾸역꾸역 살아납니다. 니트 전쟁 같은 걸로? 네. 이게 나는 이게 작가와 독자의 온도차라고 봤어요. 이걸 전형적으로. 뭐냐면은 아스마가 죽고 나서 슬펐어요? 하나도 안 슬펐어요. 이게 비중 없었거든? 그렇죠. 그 작가님은 비중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 그리면서. 그리는 사람은 얘 그리면서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래 걸리니까. 아 그렇죠. 근데 보는 사람은 족도 비중 없어. 그러니까 죽어도 왜 그렇게 애도를 하는지도 몰라. 아 이게 약간 진짜 전문가의 말이에요. 엑스트라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연출을 하려야지? 아 근데 그 맞죠. 그 작가님인데 이게 애정을 갖고 그린 애였던 거예요. 약간. 경험담이신 거예요? 응? 경험담이신 거예요? 아 전 금방금방 그렸어요. 뭐 이렇게 애정을 드릴 아, 시간이 예, 없습니다. 예, 예. 오로치마루. 오로치마루. 예. 얘는 이제 그 전설의 삼림자인데. 그렇죠. 전설의 삼림자. 뱀 관련해서 보고를 그렇죠. 하고 얘는 좀 그 나뭇잎 마을의 천재라고 불렸는데 그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 생명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얘도 좀 약간 열등감 4대 호카게 그 나루토 아빠가 호카게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그냥 흑화해버리죠. 열등감 덩어리입니다. 근데 얘랑 지라이아랑 붙으면 어떻게 돼요? 비슷비슷해요? 지라이아가 훨씬 세지 않나요? 지라이아가 봐준 거야? 비슷비슷하지 않나? 그 세 명은 비슷비슷하잖아. 지라이아가 이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지만 무조건 도망갈 수 있습니다. 만탄가 있잖아. 그 뱀, 큰 뱀, 왕뱀. 그거 아닌가? 아 만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니 그냥 얘 자체가 뱀 좀 뱀 허물껍질 벗기가 있어. 얘 자체가 약간 그 도망가는 거에 약간 그 딱 최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못 죽이네. 탈피함 도망 특화구나. 네, 근데 솔직히 일부에서 얘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아, 되게 세 포스 있게 나오고. 엄청 세게 나와가지고. 맞아. 그다음에 그 사루토비가 얘한테 죽소. 얘를 꽤 오래 사네. 계속 얘는 계속 삽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시기봉진이라고 있어. 나 알아. 그 시기봉진 나 볼 때 있어. 이상한 이 칼을 뭐 이제 그 귀신이 뒤에 나오는데. 걔가 그 보글보글해서 그 유령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타임 어택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얘 닿으면 죽는 거였나? 아니 얘 안에 있는 걸 끄집어 내.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잘라버려서 팔을 영원히 못 쓰게 되죠. 그리고 팔을 이제 치료하러 다니는 혼자만 이제. 나 시기봉진 그거 봤어. 그 잘리는 걸 봤어. 아 잘리는 거 자체를. 응. 그 씬을 봤어. 근데 얘는 되게 오래 산다. 난 적당히 하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지라야는 죽고 얘는 안 죽네. 어쨌든간에. 얘도 좀 막 되게 센 줄 알았는데 이타치한테 갑자기 그냥 아무 그냥 허무하게 개발리면서 아 별로 센 애가 아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약간 좀 급너프를 당했죠. 파워 인플레임이라서 보루토에서도 살고 있대. 보루토였어요?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루토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근데 보루토는 원작으로 안 치는 게 맞았어. 오르치만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건 뭐 근데 저는 나루토가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쓰레기 마을에 있으면서 탈주인자가 안 됐습니다. 아 그 인성이 망가지지 않고 바르게 그렇죠. 자랐구나.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요.
기본적으로 뭐 누구 하나 놓고 가지를 못하고 그, 얘가 그렇죠 순한 거죠. 마음이 따뜻해 기본적으로. 사스케한테 좀 집착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좀 너무 집착하니까 저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 어떤 우정 그 이상의 감정이 예, 저도 약간 우정 그 이상의 감정이 있는 줄 알고 브로맨스 그 이상이야. 어 순간 좀 약간, 브로크 백마운틴 느낌이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작가가 얘를 너무 세게 만들어 버려서 사스케한테 밸런스 조절에 실패하죠. 예, 밸런스 조절에 실패해 버려서 좀 개노잼이 될 뻔했는데 어찌됐든 마무리를 잘 하더라고요. 포악 올려라. 그래서 고차가 돌아왔다. 에로 그 변신술을 익히잖아. 그렇죠. 사스케를 올리려고. 아 사스케를 올리려고 한 겁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 그러니까 나중에 맞춰 보면. 아 이유를. 아 괜히 그걸 왜 여자로 변하는 걸 왜 익혀? 아 그건 지라야를. 지라야가 알려준 계속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런 걸 배워서 이제 어떻게 되냐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아, 마음에 그거야? 들려고 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배운 거야? 예. 예. 아. 이건 뭐 나로 돌리겠어요. 그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자를 막 변장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충 칸쿠, 어 나왔다 그 칸쿠로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거 저 제가 네. 꽤 쓰죠. 제가 애착 인형이지 얘를 주로 쓰죠. 그렇죠. 그 뭐였더라? 근데 막 기계야, 막 기계랑 이제 막 뭐 돌아가고, 예, 뭐 되게 인 막 저 되게 꼭두각시 서커스에 나오는 좀 기계 같은. 아 꼭두각시 서커스 아시나요? 응. 그 개띵작을. 개띵작. 아 그 그런 응. 거 좋아하는구나. 되게 막 가슴 뜨거워지는 여자 이런 걸 좋아하시나. 어, 예.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한크로. 얘도 근데 별로 그래 포스가 없고. 나 킬러비는 뭔지 알아. 그 요 하는 애자 래퍼 그리고 네. 저 팔미 저 봉인 그리고 라이카게 동생 팔미 인주력입니다. 어. 팔미가 굉장히 이게 미수가 가장 친 미수화를 그냥 제일 잘하죠 얘가. 솔직히 저 얘만 나오면 채널을 돌렸거든요. 너무 듣기 싫어. 요요 하고 너무 듣기 싫어. 아. 예. 아무 그 진짜 무지성 라임. 아 아무래도 힙합을 뭐 아예 모르고 봤으면 상관없는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니까 예 너무 무지성이구나 힙합 예, 그렇죠 힙합을 약간 모욕하는 줄 알고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너무 그냥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뛰어 팔미 있는데 좀 약간 꼴보기 싫은 게 문어랑 소를 합친 거야? 그렇죠 뭐 약간 문어 소인 것 같습니다. 팔이 아무래도 예. 문어 그 다리가 팔이니까 그렇죠. 예 문어 소. 무지가 얘 굉장히 세입니다. 그리고 얘 등 뒤에 메고 있는 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이네. 키사메가 가지고 있는 그 사메하다랑 똑같습니다. 아 이것도 그 길을 빨아먹는 칼이야? 사메하 아니 사메하다가 주인을 갈아탑니다. 얘로 차카라 많이 써가지고. 아 삼 그 키사메 죽고 가져가요? 키사메가 죽기 전에 사메하다가 키사메를 배신하고 얘한테로 갑니다. 얘 차카라가 더 맛있어가지고 갈아타서 환승한 거죠. 자기가 주인을 선택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주인이 아니네, 그냥. 그래서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 되는 거죠. 근데 왔는데 얘는 꺼져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데리고 살아요? 집사한테 간택 받으면 키워줘야 돼, 쟤를? 그렇죠. 불쌍해 가지고. 지 차크라를 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고 계속 지 차크라를 주고 있는. 굉장히 약간 좀 능지 얘도 이쪽이 좀 능지가 예, 좀 약간 좀 살짝 떨어지는. 그래서 이건 뭐 킬러빌을 주도록 칼 하죠. 자체도 그냥 움직일 수 있어요? 안 흔들려서 얘가? 칼 자체도 움직입니다. 지가 알아서 막 기어다니고 지가 알아서 막 나오고 이럽니다. 아니 이 칼이 개사기 아닙니까? 이 칼이 개사기로 알고 있는데 입도 달려있고 그렇죠. 어 입이 달려있어. 뭐 내가 본 것 같아. 아 씨발 드디어 그거잖아 그 케인 같은 거잖아 리그 오브 레전드. 그렇죠 그렇죠 케인 다르킨 다르킨 그렇죠 그렇죠 현대옥하게 좀 젊어졌다? 흡수했나? 뭐 에너지를? 근데 그렇게 돈을 계속 쳐먹으면 제일 젊어지지 않을까요? 아, 돈을 부정부패? 부패했어? 네, 그 히나타 이제 나루토 아내죠. 그 뭐 별로 그렇게 뭐 비중은 막 왕가슴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들끼리 목욕탕 갈 때 가슴이 막 커가지고 막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기억이 나. 맞죠? 그리고 내가 되게 순둥순둥하고 나루토를 네. 몰래 좋아했어. 맞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알아. 나중에 성장을 하나 해줘. 급성장 하나. 오빠가 죽으면서 얘가 배관을 뭐 그 뭐 능력치를 막 확 그걸 하나요? 근데
세져봐야 그냥 딱 히나타야. 예, 히나타. 세져봤자 예, 히나타. 세져봤자 히나타라서 별로 그렇게 막 그렇게 비중이 막 그래 크진 않지 않나? 세져봤자 히나타. 아니, 하지만 그 약간 그 드래곤볼로 치자면 크리링 역할을 합니다. 6도 페인, 그러니까 프리저가 크리링을 터트려 버려가지고 그 각성하잖아. 슈퍼 사이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 나루토 기폭제. 얘가 죽어요? 아니요, 죽을 뻔합니다. 죽을 뻔만 해도 나루토가 각성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스케랑 삼각관계인데, 그죠? 나루토가 사스케도 좋아하고 히나타도 좋아하는데. 아니 결국에는 자연의 승리대로 그래서 어, 히나타랑 결혼을 하는. 3대 오카게는 어. 내가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 3대 오카게 잠시만 이거 아까 어딨지? 아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자료화면인데요. 여기가 꽁친 재산입니다. 재산? 예. 어 뭐지? 자 나루토 세계관에서 상급 닌자는 닌자 마을에 얼마 없는 최상위 엘리트 집단인데 지금 다 상급 닌자. 예, 몇 명 없어. 진짜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카게를 선정할 때도 상급자들 중에서 평판이 좋은 닌자를 추천해 올려 영주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SA 랭크 임무가 이제 상급 닌자들이 맞는데. SA 랭크는 전쟁 참관, 용의 남살, 테러리스트도 보호, 기밀 문서 운반 등 매우 위험한 임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자면 S 랭크를 한 개 하면 1억 이상을 주는 겁니다. 한 건에. 그 나라에다가 그렇죠. 그 의뢰를 받아가 자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만약 숙제를 하면 1억을 주는 거. 그렇고 했는데 하타케 카카시, 카카시의 임무 랭크 그건데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뭐 만화에 나와요. 뭐 내가 나는 S랭크를 다 세본 겁니다. 팬들이 예. 최소 카카시도 50억 이상을 번 겁니다. 임무로만. 아 근데 저게 가능해요? 횟수가? 아니, 임무 보수만 약 120억 원이 나옵니다. 아니 저 횟수가 가능해? 닌자래도? 아무리 닌자래도? 1000회가 가능해? 근데 이제 카카시 일부 기준 나이 26세 미나토. 미나토가 이제 나루토 아빠죠. 카카시가 상급인자 달고 나서까지 카카시의 스승으로 함께 임무를 맡은 점, 3차 닌자 대전에서 내 공으로 혹하게 해야 된 점, 카카시보다 많으면 많지 절대 적진 않습니다. 얘가 4대죠. 네 그렇죠. 100억 이상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나루토는 그지구나. 돈 한 개도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예.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뺏었구나. 이제 재산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최소 수십억이 되는데 없는 거죠. 나루토가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지. 그 약간 유통기한 지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실제로 미나토가 전쟁 영웅인데. 그렇죠. 어? 그 자식을 좀 그 전쟁에서 그거 하기 위해서 몸 바쳐서 죽었는데. 그렇죠. 좀 나루토가 이제 아마 유족이잖아요. 그렇죠. 좀 잘해줘야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거 없이 막 방치돼 있고. 심지어 그 왕따까지 당하는 것도 아, 그냥 예, 방치하고 방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인성이 좀 안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사루토비가 프로페셔 별명 프로페셔널 역대 혹 최강 혹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잖아 미나토가. 그렇죠. 천 개의 기술을 익혔다고 하는데 천 개를 익혔는데 보시면 인법 팔 흔들어 버리기, 인법 숟가락 흔들기, 인법 숟가락 밥 떠먹기, 약간 이런 것처럼 모든 자기 기술에 다 이름을 붙이면서 저작권을 아니 그냥 모든 자기 한 행동 뭐 인법 메가 커피 먹기 이런 것처럼 인법 한숨 쉬기 전부 다 붙여버립니다. 인법 찐이라고 하기 그렇지 인법 개찐이라고 하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천 개를 예, 만들었어. 천 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인법 팔 흔들어 버리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평판이 역대 최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나루토 아빠가 구미를 맡고 있을 때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없었습니다. 없었어. 어 어딘지 몰라. 인법 쓰고 있었겠지. 그러면 만화 내 이거는 이제 독자들이 네.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연결해 보면서 찾은 거고 만화 내에서 평가는 어때요? 인자한 할아버지? 만화 내에서 이제 역대 최강의 호카게.
혹하게고 인성도 좋고. 예, 인성도 좋고. 근데 이제 독자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짜맞춰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이상한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죠. 율법 횡령하기.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버리기. 마지막에는 나머지 말 한 번 딱 막아줍니다. 한번 예, 한번 오로치마루 침공할 때 막아주고 자기도 죽어버립니다. 아 그거 그 이거 시기봉진으로. 예. 시기봉진으로. 그렇게 센 사람이 그 목숨을 그 소환하고 끝내버리네. 그렇죠. 그 보글보글 유령. 맞아, 그렇죠. 고래 그, 흰고래, 그렇죠. 흰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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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점점 빨라져. 그거는 뭐 3대 혹하게 줘야겠죠 당연히. 센 것만 보면. 그렇죠. 사이가 이제 중간에 합류합니다. 그 나루토 팀으로. 맞죠. 근데 얘가 그 안부 출신이라 가지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얘가 감정을 잘 솔직하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얘가 조금 의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그죠? 얘는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얘는 언제부터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비중도 없고. 목돈 쓰는 선생님 야마토 반에 예. 같이 들어와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스케가 나가고 사스케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서 나루토가 되게 경계해. 얘가 자꾸 막 실실 웃으면서 속내를 안 보이고 하니까 사스케랑 자꾸 비교하면서 너는 뭐 동료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얘 세나요? 일침. 얘 그렇게 세진 않아. 엄청 약하다네요. 응, 얘 그렇게 세진 않아. 근데 안부 출 그 단조가 보냈나 봐. 아, 단조 첩자. 근데 막 얘가 악하진 않은 것 같아. 악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뭐 취직하게 시각이 아시나요? 응? 취직하게 아시나? 꼭 올려라 구독자가 들어왔다. 얘는 근데 굉장히 셉니다. 얘는 뭐 쿵푸 판다에 나올 것 같은데 생긴 게? 얘가 어렸을 때 마다라랑 싸우죠. 아마 그 마다라 시대에 있던 애인데 나이도 굉장히 많은데 진둔이라는 걸 쓰는데. 뭐 쓴다고? 진둔. 진둔. 인법 가루로 만들어 버리기. 몸이 나노분자로 다 쪼개집니다. 아 진 분진. 예 완전 그러니까 몸이 나노분자로 사기네. 그럼 몸으로 침투해서 그렇죠. 막 마음대로 막. 그러니까 몸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얘 어떻게 이겨? 반성문 쓰기? 그런 걸로 해야 돼. 반성문 쓰기. 가져야 돼. 예. 근데 굉장히 또 전투 경험도 많아서 잘 안 돼. 약간 좀 혹하게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상위권에 있는 일본 상투 틀었네. 예, 굉장히 셉니다. 얘는 활약을 해요 계속? 활약 많이 하는데 결국 이제 마다라한테 다 털리죠. 카게 중에 짱? 카게 중에 얘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대보다? 3대? 3대는 오르치마루도 버거워가지고 유령 불렀잖아. 그죠? 그것도 술법이 아니었을까? 인법 오르치마루 불러버리기. 오르치마루 족대기 하기. 인법 오르치마루 족대기 하기. 인법 오르치마루 힘들게 하기. 그냥 그런 식으로. 지지가게 주겠습니다. 우즈마키 쿠시나 데이다라. 예, 이제 쿠시나에는 그 쿠시나 모르겠다. 나루토 엄마입니다. 아, 우즈마키. 예, 구미 인주력. 얘가 있구나. 그렇죠. 나루토한테 간 거구나. 그렇죠. 나루토 어째 보면 기구하네. 제가 인생이 좀. 그렇죠. 이 그 나루토 각 기폭제 중에 각성제 중에 하나인. 근데 왜 이렇게 좀 디자인을 대충한 것 같다. 나루토 엄마인데.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사실. 구미 인주력이 끝입니다. 이거 지나가는 엑스트라 A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근데 구미가 굉장히 못된데 얘가 구미를 사람 취급을 안 해줬나 봐요.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구미가 흑화를 해버립니다. 원래 흑화돼 있었지만 더 인간을 싫어하게 만든. 그 다음에 데이다라. 얘는 왜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난 사실 봤을 때 잘 몰랐는데 그 왕새 타고 다니는 건 좀 멋있었어. 그 얘가 뭐 이렇게 빗잖아요. 점토같이. 얘가 이제 좀 인기가 왜 많냐면 화끈했어. 예술은 폭발이다? 화끈합니다. 그리고 이게 커요. 이거 롤링스톤즈. 그게 뭐예요? 혓바닥. 혓바닥이. 롤링스톤즈죠. 이걸로 막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그 아니 여기서 막 이제 점토를 만들어내서 캐해. 이렇게 막 그 뭐 합쳐갖고 이렇게 터트리는 건데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눈 가린 눈이 얘가 처음에 이타치한테 개털리거든.
개 털려서 그 이제 그 환수를 풀기 위해서 그 뭐 단련을 하죠. 처음에 이게 가려져 가지고 이 저 눈이 안 보여 그냥. 그렇죠. 그죠. 가려져 있다가 나중에 나오죠. 어쨌든 간에 그 사스케 숨통도를 숨통도를 사스케를 진짜 끝까지 몰아붙였던 이건 뭐 대단을 주겠습니다. 얘는 그 왕 점토 새 타고 다니면서 막 폭탄 뿌리면서 그렇죠. 그 전투 스타일이 좀 약간 입식 타격기 느낌? 타격이 팍팍팍팍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가이드 마다라. 마다라 이게 엄청 세잖아. 우차 마다라. 하고로모 닌자의 시초 하고로모가 아들을 두 명 낳죠. 인드라와 누구죠? 인드라 아수라. 인드라 아수라. 그 아수라의 환생입니다. 아수라의 환생. 그러면 외계인이네? 우치아 일족은 다 외계인이네? 외계인이라기보다는 그 하고로모와 그 뭐 하고로모 인간 여자랑 다 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게 뭐 그겠죠. 뭐 걔 자식들이겠죠. 걔 자식들 인간 아닌가? 혼혈이죠. 어찌 아 그 약간 판타지로 치자면 쿼터 헬프 뭐 하프 뭐 이런 네 하프 헬프 쿼터 헬프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뭐 그 아수라 그건데 근데 왜 환생을 했어? 그 하고로모가 아빠인데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원술입니다. 아 그 원소 본초입니다. 원소 본초. 네. 지금 자식들 아니 그 자식들을 정하긴 정했는데 조금 어정쩡하게 했어요. 좀 상속 문제로 좀 어정쩡하게. 자기는 그 인드라한테 주기로 했었는데 아수라가 시발 왜 나 안 줌? 시발 왜 나 안 줌? 화가 난 거죠. 아무리 아빠라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반대를 해서 둘이서 엄청나게 싸우게 되죠. 그게 시초입니다. 아니 반대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반대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반대로 말했대. 아 반대라고. 아 죄송합니다. 인드라의 환생. 인드라의 환생. 아 인드라야. 아, 죄송합니다. 나루토 팬분들. 아 죄송합니다. 시발데 왜 난 안 줌? 네. 인드라의 환생. 그래서 아수라의 환생이 나루토고 인드라의 환생이 또 사스케입니다. 계속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그리고 그렇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쪽 상당히 센데 마다라가? 엄청나게 세죠. 아 상당히가 아니야 그냥? 예 네, 엄청나게 나루토랑 세죠. 나루토 세계관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세지만 나루토랑 붙으면 안 되지. 나루토랑 붙으면 나루토도 안 되지 않나? 나중에 그 유토... 아, 나루토가 개패지. 나루토가 1등인데 나루토가 무조건 이기지. 저는 마다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마다라랑 페인하고 붙으면 잽도 안 돼. 페인 막 5천명 오면 이길 듯. 아 그 정도? 1대1로는 아무도 못 이겨. 얘도 뭐 필살기세 뭐 반성문 쓰는 거 뭐 이런 거 다 쓸 줄 압니다. 아 걔처럼? 걔 아까 그 육도선인처럼? 예 나중에 되면 윤회한까지 걔 안에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이겨? 중국 버프발로 이제 그 흑막이 나오죠. 흑막이 나중에 아마 곧 나올 겁니다. 3대선이? 3대? 아니요. 그 오츠키 카고야라고 있습니다. 카고야. 아까 나왔던 거지. 아 얘기로만 나온 네. 거. 근데 얘도 좀 약간 졸렬해. 좀 졸렬하죠. 그 하시라마 1대 혹하게. 하시라마 1대 혹하게인데 두 번이나 칩니다. 두 번 싸워. 목둔 권위자. 예, 목둔에 이제 개맞듯이 맞으면서 처음에는 지고 그러죠. 지고 그 하시라마한테 1대 오카게한테 죽으라고 하죠. 죽으라고. 뭐 우리 죽어버리. 우리는 영원히 싸울 것이다고. 뭐 그 뭐지 자기 동생인가 우치아를 받아주는 대신에 하여튼 못 믿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찐따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연히 뒤에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라마가 얘를 호카게로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 신나했어요. 막 자기 이제 막 그 될 생각에 신나 있는데 뒤에서 자기를 욕하는 걸 듣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개찌이 돼버리죠. 그 이야기를 듣고 흑화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뭐 무한 축구염인가 축구염 아시나요? 무한 축구염 들어봤어. 그렇죠. 그걸 영원히 그 안에 갇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거랑 뭐가 달라? 그 무한 축구 영원히 반복되는 거랑 그 반성문 쓰는 거랑. 반성문 안 써도 그건 못 나가. 축구협회는 반성문을 써도 그냥 계속 그냥 더 강한 거. 아니 그런 겁니다. 반성문을 쓰지 않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지 상상 좋은 상상만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자기는 인지를 못하는 거 환상 속에 사는지. 그러니까 미래로 치자면 그 띠링 하면서 랜선을 타고 그 가상 현실로 가는 거죠. 가상 현실에서만 노는 매트릭스 거죠. 매트릭스. 예, 자기 몸은 이제 말라가고 있는.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거죠. 이제 링크 스타트. 그러면 당사자는 좋네. 당사자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저는 왜 축구를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사자들은 오케이래요. 예, 좋은데 진짜 좋을 수도 있는데. 하, 근데 가이는 하 이거 가이도 세잖아. 센 중 그 진짜 센데. 근데 마다라가 상대 안 좋았고. 근데 그 죽어야지만 좀 센 거라 가지고. 죽어야지만 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팔문을 열었을 때만. 아, 뭔지 알아. 팔문 하면 이제 죽어. 네. 죽는 게 정해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죽어 이 불이 그 사이온 죽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멍청한 게 얘를 예토 전생을 시켜가지고 팔문을 무한대로 쓰겠으면 진작에 나루토가 끝났을 건데. 얘를 안 해.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죽은 애는 팔문을 예. 개방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설정이 없어. 그 약간 블레스가 붕괴되니까 아닌 거겠죠. 근데 이거 뭐 좀 약간 드래곤볼이었으면 네. 그 셀이 여기가 이제 재생되는 게 그렇죠. 핵이 파괴되면은 재생을 못하는 건데 그렇죠. 자폭하면서 여기 살아남아가지고 뭐 다시 또 재생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자폭했으면 그건 못 써야 되는데. 재생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게 드래곤볼식이었다면 팔문을 개방해서 했는데 안 죽어. 왜냐면 작가님이 그리다가 아까운 거야 캐릭터가 너무 쌓아서. 그래서 안 죽어. 근데 왜 안 죽냐면 팔문을 개방하고 이제 죽는 예약이 될 때쯤에 다시 닫아가지고 빠르게 닫아서 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우기기. 그렇죠. 나름 이게 작가님들이 버리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억지 설정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 말년을 이제 그 뭐야 다리가 이제 부서져가지고 그 휠체어 씁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안 죽어? 안 죽어. 나루토가 살렸대. 그게 진짜 웃긴 게 아니 씨발 나루토가 눈도 재생해 주는데 시카가지 눈도 재생해 줍니다. 없던 눈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육도의 힘으로 없던 눈도 만들어 주는데 가이 발은 못 고쳐가지고 그냥 가이 발은 구조가 좀 복잡한 거 아니야? 일단 뭐 어쨌든 간에 너무 세니까 너무 세서 가이 발을 이제 안 고쳐가지고 말려도 굉장히 좀 힘들구나. 네 힘들게. 근데 네. 발이 그 다쳤어도 나머지 그렇죠. 부위로 다 펼 수 있잖아. 워낙 세니까. 그래도 다리가 한쪽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지 않아? 휠체어 상태로 막 통통 뛰어다니면서 개팰 것 같은데. 개셀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건 우치와 마다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회승이니까 마이트 가이는. 이제부터 약간 좀 여러분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맞죠? 롱리대를 내지면 내지지. 롱리는 그 노력의 천재라고 하지만 딱 거기까지. 아니 그 나루토 작가가 보여줬습니다. 노력은 안 된다. 예, 그걸 전형적으로 보여준. 재능 더하기 노력이다. 예, 재능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롱리는 안타깝게도 이제 네지한테 안 되죠. 네지까지 할 수 있나요? 네지 정도는 이길 것 같습니다. 네지까진? 예. 네지 정도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재능은 있는데. 노력하는 천재. 아니 그냥 재능도 없었습니다. 재능도 없고. 천재도 아니었습니다. 눈 재능 아니에요 눈. 그 배관 자체가 솔직히 다 뭐가 좋다는지 모르겠어. 그럼 불량 배관이에요? 아니 배관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윤회안으로 진화를 네. 하잖아. 윤회안으로. 근데 얘는 진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 노력할 재능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배관이 등급이 따로 있나 그 안에서 진화할 수 있는 배관이 있고.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똑같은 배관인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그 성장을 하는 건지 진화를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그 어쨌든 간에 나루토 맨 마지막에 한 번 도움을 줍니다. 롱리가 노력으로 그래도 도와줄 수 있다. 이 표창 하나 던집니다. 네, 육문까지 풀어서 표창 하나. 그래서 이거는 롱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하라 대 키바. 가하라 굉장히 불쌍하죠.
얘는 처음에 되게 그렇죠. 최종 보스 느낌으로 나왔었어요. 그 중2병 이제 중2병 그걸로 나왔는데 여기 이제 애라고 그렇죠. 사랑. 예. 사랑이라고 써 아이. 예. 약간 그 사이코패스 기질도 있습니다. 아. 롱리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아. 그 뭐지? 중국 닌자 시험에 카이가 따서 막잖아. 예. 까까 카이가 가서 막는데 그 다리를 완전 그냥 그 뼈가루가 날 정도로 그 사박계라는 그런 스킬로 없 그 다리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려. 그래갖고 나루토가 왕따 당했다고 하는데 복귀 전에 진짜 이제 롱리가 복귀 전에 키미마루라는 애가 있는데 걔랑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키미마루가 누구지? 키미마루고 있습니다. 키미마루라고. 나 들어봤는데 키미마루? 그 원래 오로치마루가 걔를 쓰려고 했습니다. 사스케 대신 원래 오로치마루가 환생을 하고 싶은 게 이제 그 사스케였는데 그 전에 키미마루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금. 그래서 뭐 대신 왔는데 자기 때문에 이제 부고가 될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척을 한. 아 당돌하네. 그렇죠. 당돌한 게 아니고 그냥 사이코패스죠. 인성이 약간 좀 근데 나중에 좀 착한 쪽으로 많이 하지 않나? 나중에는 그 천사죠. 그 힘이 부족해져서 예. 천사가 돼서 강제적으로 약간 강제적으로 좀 성질이 예. 좋아서는 버틸 수가 없구나. 예. 성격이 좋아져야 되는구나. 예. 강제로. 그렇죠. 되게 까칠했거든 처음에. 나루토 사스케가 너무 세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착해지는. 아. 이건 뭐라 가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착해졌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키바보다는 낫다. 그렇죠. 코난과 비슷하게. 코난도 코난이 아카츠키죠? 예, 아카츠키죠. 얘도 그 뭐야 그걸 쓴 애인데 이상한 뭐 종이를 이렇게 만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코난은? 나도 얘도 잘 모르겠어요. 세긴 센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비토를 식은땀 흘리게 합니다. 식은땀도 오비토 식은땀도로. 어 그러면 센 거네? 그렇죠 센 거죠. 아주 센 거죠. 오비토가 그 강자인데 네네. 그렇죠. 미즈카게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름 너무 대충 지어자. 미즈 여자 가게 미즈가 물 아닌가요? 아 그래요? 예 미즈가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아나뭐뭐 예. 미즈사랑 뭐 할 때 그 예. 미스 미세스 뭐 합친 건 줄 알았죠. 그렇죠. 그 어찌든간에 물이야? 얘는 잘 물혹하게 물 물카게 물카게 그렇죠. 물 마을장. 얘는 잘 모르겠네요. 카게면 일단 좀 세잖아요. 카게면 상금 닌자 중에 잘하는 사람 올라가니까. 근데 다 사장님 또 있다시피 그 삼선 사장이랑 아무 때나 그냥 우리 사장님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카게에서도 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급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거 뭐 코난 주겠습니다. 아, 이제 그 정도. 약간 카게를 이길 정도. 치유 할머니. 치유 할머니. 사소리 할머니인가요? 진짜 저 치유 할머니가 그 쓰는 저 예. 꼭두각시 예. 표정 진짜 전혀 상관없어 보인다. 전투 그 결과가 아무렴 어때 표정이다. 그죠? 너무 몰입 안 하는 거 아니야? 그 저 자이언트 영상에 나온 뒤에 두 분 표정 아. 슬리피 예. 아까 그 아까 그 뭐야 그, 그, 누구 예, 그 사솔이 엄마 아빠랬습니다. 맨 마지막에 좀 약간 그 이렇게 아 주느님아 마지막에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끝내 이렇게 그러죠. 끌어 예, 뚜두둑 뭐 해가지고 끌어안으면서 끝내는데 그게 좀 약간 슬픈 장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루카 유일한 나뭇잎 마을에 이제 인성이 바른 그 나루토를 유일하게 이해해줬던 그렇죠. 나루토가 이 선생마저 없었으면 삐뚤어졌을 것이다. 그 탈주했겠죠. 탈주 마루였겠죠. 그러니까 이루카가 뭐 닌자로서의 재능은 뭐 뛰어나진 않지만 진짜 선생님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렇죠, 그렇죠. 그 얘랑 그 이루카랑 라면집 사장님이 나루토가 그, 힘들 때 그냥 주잖아요. 두 명이 유일한 그 라면 사장도 나오나요? 그렇죠. 라면집 사장님? 그 사람 닌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면 가게 라면 그 사람이 우치야 마다라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로? 그 매년 최종 보스일 것 같다는 그런 썰도 있었거든요. 이건 근데 저 뭐 세진 않지만 이루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마음에 드니까 예예 리스펙 그렇죠. 리스펙 한 거죠.
이타치. 아, 이타치. 아,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타치는 그 확실히 세요? 엄청 셉니다. 아, 엄청 세. 예. 그 얘가 가오를 초반에 엄청 잡거든. 그렇죠. 그 아카츠키 나올 때 얘 엄청 잡아요. 그 사루맨가? 걔랑 같이 다니면서. 키사메. 키사메랑 같이 다니면서. 그렇죠. 근데 진짜로 세구나. 그 아카츠키에서 제일 세요? 아카츠키 중에서 제일 세지 않습니까? 이타치 너무 사래. 센주는 은근히 거품이래. 센주도 뭐 미수를 봉인했나요? 뒤에 뭐가 있네? 구미. 구미를 봉 그 이거 구미 아닌데 뒤에? 아 근데 저 제가 쓰는 목룡입니다. 근데 목조는 나루토 세이가 얘밖에 안 씁니다. 얘 클론이 야마토라고 있는데. 걔가 쓰잖아요. 이제, 임법 야마토가. 집 지어버리기 이런 거 쓰고 잃어버리는데 막 그 임법 피해 복구하기 이런 거 쓸 때 얘는 진짜 목룡을 소환해서 다 때려 잡아버리고. 근데 왜 이 목돈을 왜 여기서 끊겼지? 얘만 쓰고? 그래서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 희귀할 것까지는 없는 기술일 것 같은데, 그죠? 왜 굳이 이걸 왜 희귀한 기술로 했지? 뭐 얘도 근데 일족 중에 하나. 센주 일족. 센주 일족. 목돈을 네. 쓸 수 있는. 우즈마키 일족. 이렇게. 우즈마키. 센주는 이제 예. 그 거기로 보잖아요. 이제 그 예토전생 해가지고 보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아 오로치마루가 예토전생 시체 훔쳐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묘 그 파가지고. 얘가 그 아수라예요 환생. 아수라의 환생. 그럼 엄청 센 건데 왜 이렇게 약하다 그러지? 아니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센데? 센데 나중에 파워 인플레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아 개센데? 네 개센데. 그럼 이터치랑 센주는? 어 박빙? 아, 이건 센주가 이길 것 같습니다. 어, 그 정도요? 예, 이게 완전 하이브리드 얘도 딜탱이라서 웬만한 스킬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환생이니까, 아수라의 환생이니까. 그렇죠, 웬만한 스킬도 다 할 줄 알고 반성문이나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죠. 아, 이자나기는 못 씁니다. 이자나기는 이 한 번만? 예, 아니, 얘 종류, 그 사루나는을 가진 우치야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그 뿌리가 다른 겁니다. 어렵네. 그렇죠. 이타치는 센주가 이길 것 같다. 그렇죠. 센주가 이길 것 같다. 리유리운 기우. 센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미나토. 아 미나토 4대. 4대 호카게죠. 리는 처음 보는데? 리 그 카카시 각성 아니 그 오비토 각성제. 그럼 미나토. 예 알겠습니다. 그 카카시가 구멍 바람 구멍 내버려. 얘를? 예. 왜? 예? 왜 바람 카카시가 왜 바람 구멍을 내 얘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죽이고 싶어요? 우즈마키 그,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 4대 5카게 무슨 얘는 솔직히 나 잘 모르겠어. 그 그냥 스피드 원툴 아닙니까? 미나토는 좀 약간 스피드 캐? 그렇죠. 그 비레신이라는 굉장히 빠른 뭐 자기가 이거 던진 대로 이동하는 뭐 그래도 그런 걸 쓰는 걸 알고 있어요. 전멸 센데 막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전멸 같은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긴 센데 막 네. 그렇게까진 리는 나스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스만 있구나. 네 리는 그거 같은데 오나의 여신집 느낌이 있는데 아 베르단디 베르단디 약간, 뭐 약간 울드 그, 뭐 이런 느낌 약간 그 느낌 어 그렇네요. 스쿨드 야 돌 이거는 라이카게 올릴게 하쿠 얘는 그 후가 뭐지? 그 자부자와 같이 나왔던 앤데 아아아 초반에 바로 초반에 올라, 근데 굉장히 얘도 그 혈계정선이라고 개사기 스킬을 쓰는데 아. 그 사루단에 희생당했죠. 남자입니다. 남자 예 라이카게 예, 라이카게 아까 그때 설명했던 좀, 예, 예. 좀 약간 능지는 부족하지만 예. 힘 자체는 진짜라는 거 그렇죠. 아, 사스케가 좀 세죠. 아,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스케가 예 그렇죠. 굉장히 센 편이죠. 야 얘도 계속 여러 번 버전업을 하면서 네네 뭐 얘만의 그 전용기도 갖게 되고 그렇죠. 사스케가 막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해서 셉니다. 나중에 이제 밸런스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미수를 얘한테 다 줘버립니다. 다 몰아서? 도저히 나루토를 이길 수 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모든 미수를 얘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싸워도 쳐. 그것이 일관 언투리 것입니다. 아 비겨. 네.
그래도 비긴. 아 그게 그거요? 가슴이 웅장해진다 짜리요? 그 보라색 있잖아. 얘 보라색 나루토. 그게 아 그게 맞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 싸움 좀 실하냐? 그거. 그 엄청 큰 것끼리 붙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보라색하고 시즌에 얘 그 걔 싸움 수준 실하냐? 그 친하대 그냥 시즌 졸병 1 별 비중 없습니다. 어, 옆에 오르게. 옆에 부관 부관 네. 키사메 키사메 모르겠습니다. 제치 제치 아 얘가 제치입니다. 얘가 세포예요? 세포 뭐 얘 오직 하고야부터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얘가 외계인입니다. 얘는? 예, 얘가 외계인인데 그 행성을 행성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신목이라는 신묘라는 나무를 심는데 그 그렇죠 어쨌든 사이언이죠. 그그 그 신목이 모든 그 그걸 다 빨아먹습니다. 신목 모든 그 지구의 그 행성 에너지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 드래곤볼 그 그거처럼 이렇게 뭐 산악과 그 뭐 심어가지고 쭉 빨아먹는 거죠. 신령수인가 뭐 그 아 그 타레스. 아, 타레스 타레스 네, 타레스 타레스 그렇처럼 그 그렇고 그 차크라 열매를 머금으면서 점점 진화하는 종족인데 얘가 그거를 그걸로 왔어요. 그 그걸 뭐 해야 되지 그걸 키우는 역할로 그 행성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키우는 역할로 행성에 오게 됐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남자랑 눈이 맞아서 그런 거. 얘, 얘 남편 이름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아, 얘 이름 있었는데. 진짜 몰라. 있긴 있어? 아, 남 남편이 이, 있습니다. 아, 남편 이름 하야시, 뭐였지? 하야시. 뭐 어쨌거나 그 남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랑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남의 사랑에 빠져서 그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게 그겁니다. 인드라와 아수라 아수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자기 남편이 아하 야 저 하 하고로모 하고로모 하고로모와 그 히무라 아 하무라 맞죠? 하고로모와 하무라. 그래서 하무라는 이제 달에 가고 이제 걔는 육도선이 되고. 하고로면 육도선이 되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상대방 이제 그 마을에서 얘가 너무 예뻐가지고 뺏으러 옵니다. 얘를 뺏으러 옵니다. 너무 예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자기는 이제 자기를 방어한다고 어쨌든 다 이제 족밥이니까 힘을 딱 쓰는 순간 다 찢겨나가요. 너무 힘조절이 안 돼. 예, 피해 마을 애들이 다 찢겨나가요. 피해 마을? 예, 그 상대방 마을. 그래갖고 남편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진 거죠. 인연은 도대체 뭔가? 뭐하는 인연인가? 인연은 대체 뭔가? 그래갖고 이제 그 걔를 이제 죽이러 명령을 하죠. 얘를 죽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충격받고 이제 무한 치코미를 걸어버립니다. 아, 다 그 매트릭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진짜 아닙니까? 나 이거 진짜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 화장실 좀. 네네네. 자 이거 끝나고 뭐 그것도 합니까? 아 그렇죠. 킹덤 월드컵도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다시 안 오십니다. 나도 지금 쥐어 짜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내용인 거죠? 나 재밌는데? 아니 나 5월달에 못 가. 5월달에 어떻게 이제 이분은 침착맨님이 설명하는 삼국지 월드컵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침착맨은 또 옵니다. 여기서 완전 질리게 해버려. 오늘 12시까지 방송 아니십니까? 뭐야? 와 올려라 구독자가 돌아왔다. 와, 아니
아니 50개를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뭐지? 이렇게 해야지 안 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고 계속 온다. 아유 너 돈 뭐야 헌재도 받았네. 50개를 다 무빙한 무료 일반인은 반성해라. 아니 사장님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왜요? 밖에 편집자님들이 예.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예. 숙소를 잡아줘야 될 거예요. 숙소요? 그래서 여기 근처 네. 제가 나가가지고 좀 어이 뭐야 체험이 빠른 거네. 아 죄송합니다. 그 해서 예예예 예, 예. 제가 그냥 잠깐 갔다 올까요? 천천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천천히? 아 제가 천천히 하고 있으라고요? 네 왜냐면 끊을 순 없잖아. 끊고 가? 그럴 순 없어. 근데 이거 끝내려면 엄청 오래 걸리잖아.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4라가지고 64강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 32강 될 거야. 킹덤 월드컵 하시나요? 또 하나요 킹덤 월드컵. 아 그러니까 지금 밖에 눈이 충혈돼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예예 이 근처에 제가 검색해가지고 예 좀 해드리고 예, 예. 할게요. 여기 천천히 하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올게요. 한 15분? 알겠습니다. 빨리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네네네. 출발 출발. 시험이도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야. 내가 이렇게 설명을 오래 하실 줄 상상도 못했을 거야. 천천히 롤도 몇 판 하고 하면서 하시죠. 아 이거 아 하필 딱 이때 중요한 인물이 나와버렸네. 이거 중요한 인물이 나와버렸어. 이미 김푼과 최고민수로 단련된 침조씨는 아니 나는 킹덤 월드컵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옮기면 그냥 전부 다 해버리는 거지. 와 뭐야 구독자가 돌아왔다. 아니 아니 구독권 100개 지금 상차 림비 받으려고 기다리시는 건가요? 구독권 100개면 거의 70만원치인데 그냥 나루토가 전공 과목이 아니라 흥이 아니, 덜 오르신 것 그냥 같은데 돈으로 농담입니다. 나루토 들어가기 전에 6시간 받고 가지. 아 최고민수 형님이 약간 좀 예 들어가기 전에 예열을 좀 많이 하시나 보네요. 보셨죠 여러분, 천하인과 함께하면 이렇게 여러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 나한테 흥미가 다 떨어지셨지 않았을까. 아니면 흥미가 안 떨어지더라도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건들지 말아야 돼.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2교시 킹덤, 3교시 원피스, 4교시 삼국지, 5교시 슬램덩크. 2교시 킹덤, 3교시 원피스, 4교시 삼국지, 5교시 슬램덩크. 그래? 뭉탱이가 아니, 약간 오시는데 한 12시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9분만 여러분 기다립시다. 이제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아니 근데 나 월드컵만 하면 계속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도 안 지치는데. 월드컵만 하면 계속 할 수 있어.
어? 한무 컨텐츠. 아이고 소니님, 아이고 어, 아이고 10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10만 원을. 아,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오늘 생일이었는데. 아이고 남영재님께서 또 10만 원을.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밥값으로 41만 원이 나와서 좀 살짝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 이거 좀 살짝 조졌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돈이 안 아깝네요. 신창맨님과도 철권 한판 어떠십니까? 나락 물결표 나락. 재미없습니다. 철권하면 재미없어. 그리고 내일 이것이 바로 낙지 효과의 올바른 예시입니까? 부산에 이제 그 뭐야 아까 부산 시민공원 가신다 하셔가지고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8시에 일어나서 국밥 먹고 10시부터 이제 아침 방송 하고. 낙수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다. 이것이 천하인께 대접한 풀코스의 힘. 어 도네가 쉬는 시간에 많이 들어오네. 침착맨님도 깨우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 침착맨님이 그 뭐야 한테 가는 거니까 침착맨이 그만큼 다음에 부산에 오실 때 더 큰 더 큰 또 보답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올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 여기서 킹덤으로 완전 이제 진절머리가 나게 인법 진절머리 나게 해버리기. 딱 써버리면 진짜 안 오시지 않을까. 다음에는 쌍배님이 서울 올라오시면 아, 아이고 아이고 소니님 많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나 이거 그거 좀 봐야겠다. 편의자님 편의자님 당신은 이 병원을 너무 약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셨구나. 전설의 광안리 등킨드나스는 코스에 없나요? 내가 볼 땐 킹덤 얘기하고 짚어가지고 근질거려서 나루토 몰라도 그냥 기다려주는 것 같다. 그럴리가. 아! 아이고 다리오 보좌관님께서 또 5만원을 아 이리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 뭐 구독권 100개 지금 5만원까지 아 5만원 두 세 번에 10만원 한 번. 신창배는 약주하신 아버지가 같은 말 반복해서 몇 번 하나 계속 기다린 적이 있을 정도로 지독하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침착맨님 때문에 들어왔는데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침착맨님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하, 설마 킹덤 월드컵 하자고 하시진 않겠지.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 내일 아침 어? 아이고 아유, 똥참님께 10만원을,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취업이 또, 시청자분이신가 보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헤헤, 히히, 호호. 상배님 다음에 서울 가리시면 휴대폰 케이스나 지갑 한번 아니면 내일 아침에 킹덤 월드컵을 하던가, 아니면 뭐, 점심때 하던가. 대상업 유튜버가. 초대영소 해체쇼를 논할 리가 없지 크크. 56번 아! 아이고 예절맨님 아이고 많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제 생각인데 내일
시민공원 방송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시양맨님은 내일 아침 8시까지 월드컵 하고 나서 내일 스케줄도 이어서 시민공원 방송 안 하실 듯. 아니 왜냐 운전을 하셔야 돼서 운전 지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부산에서 또 서울까지 운전을 하셔야 돼서 이 간식대 아저씨 보다 보니까 웃기네. 하 그냥 아마 침략맨님 또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KTX 탈 걸. 지80 7,500만 원에 사라고. 침착맨 그 방송 어디서 하는데 이지팔. 너무 피곤하니까. 이지팔은 방송 어디서 하냐고. 더 자고 갈게요. 카네스 집 앞 그 방음부스 설치하고 할까. 매니저까지 재우고. 아유, 얼라는 묻은 말 딱. 님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설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양맨 님을 아직 모르냐? 채팅창에서 절대 안 그런다고 하면 절대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이걸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안 더럽습니다. 맞죠? 분명히 침착맨 님이 안 더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안 더러워요. 모습 보니 좋네요. 나중에 침 스튜디오에서 주형도 영접하시죠. 주형이 주호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호민님이랑도 한번 뵈면 좋을 텐데. 내가 은근 인맥이 좀 괜찮네. 방송하실 겁니까? 허허. 캐친 같지만 뭔가 좀 살짝 인맥이 좋은.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소니님, 아유 만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신상맨 다음에는 배도라지 전 멤버랑 다 같이 S 코스 가능하시죠? 그건 좀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단체로 뉴스 호스텔 간다고. 소인배 대결 웃기긴 하겠다. 오늘 3명 먹었는데 41만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오면 최소 150 이상 깨지지 않을까. 옛날에 한양의 권력자가 내려오면 지방 유수가 성대하게 대접하는 게 아님을 오늘 배우고 갑니다. 아 꼬북침 많이 쪘님. 만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오늘 좀 나 오늘 괜히 월드컵 해서 괜히 막 개씹덕으로 막 찍히는 거 아니겠지. 아, 이렇게까지 나의 지식을 풀려고는 안 했는데. 침착맨님 스타일상 쌍배님 내일 스케줄은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루만 더 자고 갈게요. 유튜브 제목 부산일린 캠프 1주일간 리신벤 아직 안 하셨나요? 설보는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사람이야. 그러신 분 아니에요. 보인다 보여 이 남자의 구찌이자 구매하는 모습이. 천하인 망치 수련의 컨텐츠 오히려 좋아. 아 그리고 제 생각인데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쌍창쇼 할 듯. 5월 초 집까지 와줬는데 쌍배님이 대리 불러주죠. 그냥 완전 이제 확정이 나서 확정이 났습니다. 가시는 길에 친필로 인간선언문 이 작성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무지 힌트 주시오. 아 이거 힌트 줄 수가 없어. 힌트 좀 바로 알아맞혀가지고.
바로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나중에 세범 누님 오시면 세범 누님에 맞춰서 12시간 방송하는 거죠. 그냥 바로 압니다. 아! 두근두근. 아유, 다른 부장님. 아유, 만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쌍창수 하는 거 좀 걱정이 있어. 혹시나 쌍창수 하는 걸 그분이 좀 싫어하실까 봐 좀 내 자신이 무섭네요. 쌍배 아주 크게 될 사람이야. 천하인과 인맥을 쌓으며 양지로 나아갈 꿈을 품고 있어. 저야 뭐 침착맨님이랑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오늘 좀 후회됩니다. 그 감천 문화마을 갔다가 양정 송상현 동상도 갔었어야 되는데 많이 부산을 소개 못 시켜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내일요. 이미 오늘인데요. 내일 어디 있습니까? 사은배님 기분도 좋아 보이시는데 채팅밴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계획을 좀 짜야 되겠는데. 하, 어디 가지? 국밥 먹고. 쌍배님 저번에 이야기했던 굿즈는 어떻게 되나요? 아, 근데 굿즈는 그냥 좀 불안합니다. 다 그냥 십상시들만 있어서 안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천장 찍었는데 진짜 20장도 안 팔리고 이러면 아, 완전 진짜 조지거든요. 진짜 조져요. 그 손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100장은 안 만들어줘요. 여러분, 100장은 안 만들어줘요. 최소 500 정도는, 아, 500장 정도는 찍어야 돼요. 음식 사가려고 다 사죠. 예약제? 난 예약제가 좀 불안해가지고 예약제도 취소시키면 끝이잖아. 예양원이은? 그래?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미디어 뮤즈 쪽한테. 정보, 치명은 돈 안 쓸 거라 예상하는 주펄렴 딸을 이기려고 삼천을 위자에 태웠다. 월드컵에 지칠 거라 예상한디면 한무월 일단 만들어라 이 말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디자인 제가 한번 제출해볼게요. 디자인 제출하고 빨리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7월 안에. 굿즈는 미디어 뮤즈가 잘 팔긴 하더만. 미디어 뮤즈. 그 상튜브에서 하는 얼굴이 그 프린트했는데 프린트하고 입었는데 개별로라 했잖아. 아무도 안 산다고. 개별로라고 하던데. 그러고 보니 겐지스강 호떡 대접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니 근데 저 진짜 그 씨앗 호떡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서면에. 진짜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그거 기름 조금만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드시고 싶대요. 아 근데 그거 드시면 서울 갈 동안 최소 화장실 한 50번은 갈 텐데. 케이님 방댕이 패드 1분 만에 매진 나서 제출 시험 우리만 믿으삼. 전원으로 믿으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 딱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겐지스 호떡 직접 만들어 파십시오. 나는 개벌레의 삶을 살았다. 장패드.
20장, 티셔츠 100장, 그 컵 20개 딱 요 정도,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좀 불안해서. 저희 100장 쌉 가능입니다. 저 역시 콜라보샤님, 미디어 뮤즈랑 같이 하시는 분인가요? 미디어 뮤즈랑 같이 하는 콜라보샵 사장님이신가? 거 포인트로 교환? 아, 아닙니다. 근데 그 포인트 교환이 물물 교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막 금 저 제 원래 그걸로 쌀 교환 가능했었잖아요. 쌀 교환도 가능하고 다른 거 다 교환 가능하게 해놨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행위래. 그래서 다 없앴잖아. 갭 광고 티셔츠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 만들면 참 많이 사겠다. 갭 광고 티셔츠 되면. 예상 못했다. 겐지스강 호떡 기름을 드시고 싶으시다는 거였구나. 키키키엣. 근데 이대로 집에 가신 건 아니시겠죠? 네, 맞죠? 하와이안 티셔츠 팔면 무조건 집에 가신 건. 폰 켜놔야겠습니다. 인간 선언문 액자로 만듭시다. 인간 선언문 굿즈 내면 침착맨님께서도 저작권의 일부를 굳이 저 같은 그 서민의 저작권을 드실까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저 그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화장실 푸세식인가요? 침착맨님 그 모텔 잡아주러 모텔 잡아주러 가셨습니다. 모텔 잡아주러. 아 그 우리 집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그 편집자분들도. 아니 이게 그 앞면은 인간 선언문 뒷면은 철판도 계좌판으로 진짜 괜찮은데 만들어줘요. 아니 한 개도 안 더러워요. 근데 방이 좁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저 방 좁다고. 자세한 건 매일 아니 콜라보샵 5천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일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일 확인해 볼게요. 거실에 고양이 털 날리는데 어떻게 잡니까? 고양이 너보다 깨끗해. 진짜야. 아 이거 진짜야. 고양이 얼마나 깨끗한데. 아 슬슬 불안해지네. 설마 이거 끝나고 킹덤 월드컵도 하자고 하면 진짜 5시에 자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말을 오래 끌었다.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네. 빨리 후다닥 설명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나는 숙소 없나요? 지금 헤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양정에 엄청 많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 모텔만 한 다섯 개 있는데. 쌍배님 화이팅. 그런가? 저 연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시아미님. 어? 혹시 어디 계신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내일 것까지 제가 돈을 다 내가지고. 네. 시청이 근데 엄청 가까운데 많은데. 아, 그런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상배님이 깊은 지식에 감탄하며 킹덤도 무조건 합니다. 아, 지금 오고 계시답니다. 자기 꽤 넘어가신 겁니까? 감히 천하인을 예상하려 하다가 당해버렸죠. 아, 근데 킹덤 개 많은데. 킹덤 256관까지 있는데. 상업 유튜버 침실을 너무 만만히 보셨네. 이번에 온 걸로 2주치 영상은 뽑고 가실 겁니다. 갑자기 원피스 512가 들에게 방송 켜짐 알림이 오고 대항해 시대 부금이 들리기 시작한다. 512강을 어떻게 해? 주름 쉼터에서 15분 자니까 효과가 좋네요. 아, 이제 곧 오신답니다. 지금 오고 다 거의 다 오셨답니다. 신창맨님은 기한 84와 같이 작업실을 사용할 당시 방 안에 회전초가 굴러다녀도 신경 안 쓸 정도로 본인에겐 무심했지만. 어, 아이고 예절맨님, 아이고 많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크단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무 길어서 잘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자른 거 아니에요. 킹덤을 할까 걱정하기보단 킹덤을 어떻게 빨리 끝낼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근데 킹덤 월드컵은 내일 합시다. 아, 이게 내일 가능하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킹덤 256강까지 내일 방송도 있어야 재밌지. 참고하십시오. 침투부 킹덤 월드컵 편집본이 합해서 2시간 4분입니다. 아마 둘이서 하면 엄청나게 더 길 겁니다. 왜냐면 나 대사까지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가정이 있는 남자가 주말에 혼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왔다. 단단히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쌍배님도 각오하십시오. 아니 저는 킹덤 7번만 봤습니다. 킹덤은 진짜 거의 한 10번 이상 정주행한 듯. 아니 내가 합종군까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사람 좀 미치게 만들었어. 합종군까지 한 10번은 본 것 같아. 신창배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쌍배가 엄근진 평가하며 선정하는 이말년 시리즈 월드컵. 그래서 딱 쉬어가지고 기대에 부푼 마음에 설명 야무지게 가슴이 웅장해져서 마음에 들어서 다음엔 KTX 타고 풀 컨디션으로 다시 오실 것 같네요. 한국관을 딱 쳐봤는데 이제 이게 역사의 한국관 이래 생겼습니다. 레전드 레알 개실망. 안되면 차기 천하인을 뽑는 스트리머 월드컵은 어떠신지. 그걸 누가 보냐.
내가 천하인 될 걸 뽑는 스트리머 월드컵을 누가 보냐고. 어? 얘 걔 아니야? 임무군 아니야? 임무군 만세! 하면서 바로 그냥 등한테 따여버리는. 꽃관이랑 문경세제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해. 아, 얘 은근 셉니다. 얘 노고미한테 이김. 노고미가 무력이 90, 90이거든? 근데 90이면 굉장히 센 편인데, 노고미를 따버리죠. 킹덤은 토론이 돼서 시간 곱세배임. 반박하면 무조건 맞다고 하셈. 저는 진짜 얘가 킹덤을 망친 주범입니다. 너무 재미없어. 그냥 얘랑 이신이랑 나올 때마다 볼맛이 그냥 개 떨어져. 강동구 풀코스 대접은 언제쯤 받으실지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 저 근데 저 진짜 6박 7일 못 있어요. 저 죄송한데. 아 이제 6박 7일은 좀 진짜 해봐야. 그 아무리 야방을 킨다 하더라도 킹덤은 오늘하고 솔직히 막말로 야방은 개인 방송을 안 쳐주기 때문에 육박치를 어떻게 해. 그리고 고양이들 때문에 안 돼. 고양이들 키워야지. 아니 육박치를 고양이 누가 돌봐주냐고. 아니 저 시장님 진짜 육박치를 한다고 하면 진짜 하실 분이라서. 아니 성태는 무슨 죄냐 씨발. 왜 같이 나랑 가서 죽냐. 그리고 여러분 육박칠일은 침착맨이 농담으로 하신 말입니다. 예, 사실은 못합니다. 천하인이랑 함께하는 게 죄인가요? 언제? 모텔을 진짜 약간 먼데 잡으신 것 같은데. 아! 아 강수현님 생일 지나가버렸다. 진짜 개새끼라 생각하겠네. 생일 선물 다 챙겨줬는데. 허니콤보 외지감자 세트. 됐다. 아우 씨발. 까먹었네요. 부산 풀코스 대접받기도 농담이겠지 싶었는데 진짜 온 거 보면 리응 6박 7일도 아예 농담은 아닐지도 몰라. 어 됐다. 여러분 저 수현님한테 생일 선물 보냈어요. 개새끼 아님. 개새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한동숙님, 서세범님, 심장근님한테 돈 쓰는 거 한 개도 안 아까워요. 내 망발로 하루에 1,000만 원가 있을 수 있어요. 좋네요. 여기 다시 또 오니까 또 그새 또 정들고, 그쵸? 그렇죠. 잘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치자미님 아무 소리 하고 진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다. 어디까지 했지? 제츠? 오직 카고야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츠 설명할 차례인데. 제츠. 오직 카고야가 자기 두 아들한테 이제 그 봉인을 당합니다. 그 제츠가 뭐냐면 식후미에 걸린 그 사람들이 나무 위로 끌려가거든요. 많이 보셨나요? 식후미는 몰라요, 제가 그거를 못 봐가지고.
그 측근이 걸리면 뭐 나무에 끌려가요? 예, 나무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붕대가 이렇게 몸에 싹 감으면서 붕대로 끌려가. 그, 예, 끌려가죠. 매달리는 거예요? 대롱대롱? 예, 그래,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리고 측근이 걸리면 뭐 안 풀려요? 아니, 이게 그렇죠. 그냥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걔들을 카구야가 병사로 만든 게 제치입니다. 그렇게 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치를 만든? 측근 혐의로 끌고 간 사람들이 제치로 만든. 제치가 엄청 많겠네 그러면. 그렇죠. 끌고 간 사람들을 그러니까 병사화 시킨 게 제치입니다. 그럼 제치가 엄청 많아? 네. 근데 제치를 왜 만드냐? 얘 일족 자체가 그런 일족이라 했잖아요. 다른 별에 가면서 심는 애들, 막 그런 거 심는 거. 그래갖고 자기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제 일반 주민들을 그 바치게 하거든요. 병사 제치로 만들려고. 만들려고. 예, 네, 제배맨 같은 거죠. 제배맨. 제배맨 만들라는데 그 두 아들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 네, 희생이 싫다. 그래서 마음이 선해서 자기 엄마를 봉인해 버립니다. 예, 좀 네. 갑자기 급발진. 예, 예. 어. 그러면 제츠가 예. 이제 검은색,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애인데 네. 생긴 게 달라요? 뭐 머리카락이 다른다거나. 검은 제츠는 그 자기의 맨 마지막 그 의지를 짜내고 짜내서 내보낸 게 흑제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얘가 봉인 당할 때 자기를 풀 수 있게끔. 그래갖고 의지를 짜내서 짜내서 만든 게 이제 흑제츠입니다. 흑. 근데 저거 섞였는데. 그렇네요. 왜 섞였지? 뭐 어쨌든 간에 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뭐 여자 제츠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만 똑같은 거 다른 거고 이렇게 똑같은 거고 이 그 식충 식물 이거에다가 이 그 구성만 노성별 그런 거 아 그런 거 아니고 그 검은색이 찌다들이고 하얀색은 그냥 잡초라네. 하얀색은 그냥 개나서 제츠는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때? 좀 약간 네, 좀 약간 그 약간 뭐 아무거나 될 수 있고 아무거나 심화가자 심화가자 예, 그런 거 보내 예, 알겠습니다. 나가토 나가토 어 그 지라이야 제자 중 한 명이죠. 그 이제 예언에서의 운명을 바꾸라 이가 한 명 있는데 나루토와 나가토 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 나루토 나가토 형제인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빼고 똑같아. 토자 돌림인데? 그런가? 어 관련 있나요? 같은 일족이라네요. 우즈마키 나가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즈마키네. 근데 이제 나루토나 나가토 둘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구하는데 나가토는 리타이어. 얘는 흑화를 해버립니다. 중간에. 흑 나가토. 그렇죠. 흑 나가토. 나루토는 좀 백 나루토. 백 나루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라이야. 지라이야는 이제 가마분타. 그 가마분타가 이제 그 소환수죠. 아. 지라이야가 이제 약간 좀 에로선인. 그렇죠. 에로선인. 좀 약간 나루토한테 있어서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그 선인 모드라는 걸 이 사람이 처음 쓴 거 아닙니까? 나 왜 선인 모드를 모르지? 선인 모드를 이 사람이 처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야설도 이 사람이 쓴 거야. 그렇죠. 그 러브러브 어. 그 카카시가 들고 다니는 항상 그 보는 걸 이 사람이 쓴 거지. 책을 이 사람이 쓴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지라야를 막 그렇게 지라야가 센 편인가요? 센 편이긴 한데 막 그렇게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얘는 예토 전생이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얘만 예토 전생이 안 됐습니다. 뭐 작품 피셜로는 시체를 잃어버려 가지고 안 됐다는데 고인 능력 안 하려고. 아 그렇게 그런가? 듬직했던 지라야가 막 휘둘리는 그 좀비로 하기가. 그럼 자부자는 뭐야? 자부자는 쉽게 할 수 있지. 왜냐면 이 작가가 애정하는 캐. 그리고 지라이야가 왜 전설의 삼림자야? 뭐 그렇게 쓰지도 않은데.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도롱뇽 한조가 나오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도롱뇽 이 전설의 삼림자도 기가 막힙니다. 오케이. 예. 이거는 뭐 어쨌든간에 나가토랑 지라이야 싸워가지고 나가토 있으니 나가토 올리겠습니다. 우치아 시스이. 이건 뭐야? 얘 그 이타치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겠어. 이타치 친구 아닙니까? 이타치 친구인데 왜 우치아야?
카트 우치야. 양자야? 카트 우치합니다. 카트 우치한데 어떻게 친구야? 아니 카트 우치하들은 전부 우치합니다. 같은 그 일족. 그러니까 우치야 그러니까 친척인데 어떻게 친구야? 이타치랑 친구잖아. 아니 그 친척이잖아. 친척끼리.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뭐 예를 들면 아 성씨만 같다. 네, 그렇죠. 성씨 같은 거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상빈, 전두환. 뭐 그렇죠. 이명박, 이병건 뭐 그 뭐 아니 뭐 그 뭐 그렇다기보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김해 김씨, 어 김해 김씨, 뭐 부산 전씨 막 이런 것처럼 부산 다 전... 자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씨 그 약간 성씨와 같은 겁니다. 다루이 얘는 다루이는 다 알 것 같아요. 그 라이카게 일족. 그 일족같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근데 얘 쎈가? 난 얘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 미래의 라이카게라네요. 미래의 라이카게? 아 예. 프로? 블로 그래. 꽤 쎄. 이 말도 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내 시스의 압승이죠. 아 그 정도로 쎄요? 시스가? 쿠레나이 선생님? 그 예 아까 나왔었죠. 예 설명했었고 사쿠라는 사쿠라 펀치가 좋아. 원펀치. 예, 좀 약간 노답입니다. 왜? 뭐야? 나루토 보고 엄마 아빠가 없다고 놀립니다. 나 서윤은 없네. 예. 자기가 좋아하는 사스케 옆에 있었는데 사스케도 이제 이타치가 어쩔 수 없이 이게 다 죽는데 그 앞에서 이제 패드립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루토 정떼기. 그렇죠. 아니 그리고 굉장히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싸울 때 테테로 3반이 모였네. 나도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루토는 선인 모드 쓰고 있고 사스케는 윤회안을 개안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것 같은데 왜 예. 어디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자감이 예, 그렇죠. 근자감이 좀 그게 좀 치달았지 않았을까. 백호의 수를 쓴대. 백호의 수를 500바퀴 돌려도 그게 뭔데? 뭐 치료가 돼요? 만피? 그렇죠. 갑자기 이제 만피가 되는 거죠. 그거 써도 안 된대. 그렇죠. 언럭키 소라카. 근데 쿠레나이보다 센 것 같습니다. 쿠레나이는 뭐 나중에 안 나오죠? 그렇죠. 이데오카게. 그러니까 페인 아까 설명했었고 이데오카게가 그겁니다. 얘가 모든 악의 근원 예토전생이라는 개사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닌자 아카데미도 얘가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마을로 치자면 굉장히 좀 사파는 사파. 예, 그렇죠. 꽤 도움이 많이 되는. 근데 이거 예토 전생을 만들었다는 건 얘가 예. 네크로맨시 이거 심취한 거야? 얘가 좀 약간 술법에 재능이 엄청 많죠. 사령술에? 그러니까 그 비례신이랑 나루토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떠올립니까? 그림자 분신술도 얘가 만들었습니다. 뭔가 좀 좀 음침한 걸 많이 하네. 예. 그림자 술법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그렇죠. 약간 좀 시대를 좀 많이 앞서갔죠. 그리고 4대 옥화계 특징이 이제 비례신인데 그것도 얘가 만들었습니다. 창의력 천재구나. 그렇죠. 창의력 천재인데 우치아를 존나 싫어했죠. 왜? 얘가 마다라를 흑화시켰죠. 그 뒷담을 까다가. 뒷담을 까다가. 마다라 개병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소인배? 소인배가 아니고 소인배라기보다는 근데 우치아 어쨌든 우치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치아를 경기 대상 1위라고 우치아를 좀 약간 좀 흑화시키는 페인하고 붙으면 누가 근데 이데오카게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웃긴 건 이데오카게는 예 자기가 그 예초전생으로 다 부활을 그렇죠. 오르치마루에 의해서 그리고 지가 만든 술법에 지가 걸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또 굴욕을 약간 좀 좀 약간 그 옛날 비운의 천재 느낌이죠. 비운의 천재도 아닙니다. 1대에 비하면 엄청 약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 천재? 그렇죠. 그냥 창의력. 창의력 원툴. 창의력 원툴이죠. 예. 그래도 뭐 만든 건 맞네. 발명가네 얘는 닌자. 그렇죠. 아니면. 발명가죠. 발명가. 예. 초지. 많이 먹고 그 둥둥 막 블랑카처럼 굴러다니는 애 아니야? 개돼지화의 술법이라고. 갑자기 개돼지가 되면서 갑자기 막 헤비급으로 막 엄청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 원툴인 것 같습니다. 아 출지는? 예. 텐텐. 텐?
텐텐 뭐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 어디서 나오는지 텐텐? 얘는 중급닌자 시험에서 개발리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작가가 잊어버렸어. 이름이 네. 십십이야. 그 뭐야 무기 날리는 거 말고는 그닥 능력이 없는. 아니 작가가 잃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안 튀네. 네. 그래도 그나마 초지 올리겠습니다. 예. 그나마를. 오비토 대 히미마루. 아 이게 기기고 토비. 예, 토비. 얘가 토비죠. 아까 설명 다 했죠. 히미마루는 내가 처음이 아닙니다. 어디서 봤냐? 얘 보스급이죠. 얘 거의 첫 번째 거의 완전 그거 아니었나? 완전 보스급. 어. 얘를 그 어디서 봤냐? 뼈치킨. 아니야. 그 원랜디. 원랜디 아, 맞나? 그거 아닙니까? 원납을 막 다 나온 그 모드 파워캐 이, 파워캐 말씀하시나요? 파워캐 얘 나와. 예예. 개 시끄러워서 보니까 이거였어. 김미마루. 얘가 그 아까 말했듯이 그겁니다. 그 원래 오르치마루가 그 얘한테 시간을 다 쏟았었어요. 얘로 환생하려고. 근데 지병이 있어가지고 맞지가 않았어. 아니 지병이 있어가지고 세긴 센데 어쩔 수 없이 사스케로 갈아탔었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지병 있지만 어떻게 꾸역꾸역 뼈가 자라나는 병이에요? 아유 얘 혈족 자체가 뼈를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뼈를? 이러가지고 척추뼈를 뽑아서 무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리고 뼈가 무너지잖아. 다시 자랍니다. 뼈가 상의발처럼 계속 자랍니다. 뼈를 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필요할 때만 뽑아서 왜 징그럽게 해? 그러게 약한 거겠죠. 효율성이 지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필요할 때만 예. 여기 안에 있다가 내장 시켜다 예. 푹푹 발사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다 부러지지. 아프기만 하잖아.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저게 방어막입니다. 저라고 약간 물리 공격을 막죠. 롱리가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저렇게 튀어나가 못 때리죠. 아 연희갑처럼. 그렇죠. 근데 본인이 본인을 찌를 것 같은데 난 잘못하다가. 그래 가라. 굉장히 그 뭐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가라 드십니다. 가라.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가라 그때 이제 그 리즈. 가라 리즈죠 그때가. 그렇죠. 리즈 시절이죠. 키미마루가 되게 세 보이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키미마루 사촌분들 많이 오셨네요. 오비토 올리겠습니다. 예. 아 이겼는데 병 때문에 죽었대. 네네네. 병만 아니었어. 네. 카쿠즈. 아, 얘 알아. 얘 그거야. 그 아카즈키. 맞습니다. 얘가 여러분 무슨 마을이죠? 얘랑 히단이랑 같이 다니잖아. 그렇죠. 그 불사신 콤보. 응. 얘도 목숨 까먹으면서 하는 거잖아. 그죠? 폭포말. 응. 얘가 원래 그 폭포말. 얘가 뭐였지? 응. 얘가 누구를 암살하려고 암살을 해라고 폭포마을에서 지령을 줬는데 개털립니다. 누구한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털렸어요. 아 하시라마! 하시라마를 암살하라는 목적이었는데 하시라마한테 개털리고 도망갔는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진짜 열심히 싸웠는데 마을에서 갑자기 곤봉을 꺼내서 패죽여. 태형. 예, 예. 이 새끼 뭐 실패했다고 계속 때리는 거라.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예. 삼단목을 막 계속 때리고 막 구멍 같은 걸로 계속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연육작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흑화를 합니다. 씨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그래갖고 마을에 폭포 마을에 금수를 뺏은 게 저겁니다. 자기 목숨을 이렇게 목숨을 어떻게? 늘리는 거. 저기 목숨 하신 게 저게 그 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흩어지잖아 지금. 그렇죠. 맞아. 얘가 꽤 셌어. 맨 처음에 얘 나왔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 이기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목숨 다 쓰니까 왜냐면 그 당시 카카시가 좀 셌었거든. 어쨌든 간에 사기였습니다. 막 속성도 막 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앙코는 왜 모르겠지만 그 중급 닌자 시험 때 그걸로 나왔습니다. 앙코도 그거요? 시험관. 아 상급이에요? 오르치마루 그가 얘 오르치마루 그거 아닙니까? 얘는 오르치마루랑 왜 이렇게 막 사이가 안 좋았던 거지? 아 오르치마루 제자 라고 하네요. 제자? 예. 아, 오르치마루 제자가 있었나? 옷 자세히 보면 야하대.
저 망사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상 그 아무것도 안 입고 망사만 입고 있네. 그렇네요. 취향이야? 아니 저는 부담스러워? 예,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친하대 딱 친하대 정도? 네네네 그 정도. 친하대도 부담스럽던데 좀 유감적이라. 그런가요? 요즘 뭐... 고민이다 그죠? 안고랑 사귈까 친하대랑 사귈까? 사실 좀 그런 상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전혀 안 합니다. 가꾸지 않겠습니다. 가꾸지. 이게 안타깝게도 이 파워가 클론? 그렇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목돈을 나루토에서 쓰는 사람이 두 명 딱 있는데 예. 이제 하시라마와 야마토. 일대가 야마토인데 얘가 그 하시라마 세포를 실험체입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목돈이라는 게 네. 보통 이 시대는 뭐 이렇게 나무 하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연적인 나무가 자라는데 네. 강목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그만큼 실패작이라는 거겠죠. 아니 대장도 하시라마도 강목이 나오잖아. 하시라마 강목이나 인위적인. 아 근데 얘는 진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진짜 뭐 인법 집지어버리기, 인법 피해 복구하기 이런 거밖에 없고 하시라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케일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심지어 그게 실제로도 그 마을 복구하는 데 맞습니다. 나루토 가두는 용, 약간 가두는 용 그 용으로 잠시 깔짝 가두는 용. 그래서 정말 약간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LH 그렇죠. 집지어 계속 굉장히 좀 비운의 캐릭터. 비운의 캐릭터. 예. 얘도 전투를 하고 싶지만 아쉬운 캐릭터. 그리고 시카마루는 능지 원투. 그렇죠. 완전 능지 원투. 정말 그 나머지 다 부족한데 능지 하나로 다 비벼. 그리고 얘가 중고민자 가장 먼저 그 올라가죠. 얘는 처음에 봤을 때는 엑스트라같이 생겨가지고 활약을 기대 안 했는데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렇죠. 약간 인성도 좋고 결국 나중에 테마리랑 결혼을 하죠. 근데 뭐 그렇게 뛰어 한계가 있어.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비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옛날 복싱 만화가 있는데 링의 히어로라고. 네. 그 주인공이 이 펀치를 날려서 이 턱 부분을 탁 쳐가지고 팡 돌려가지고 네. 면도날 펀치를 해서 기절을 시켜요. 근데 주인공이 주먹이 작아서 네. 힘이 한 곳에 모여서 팡 치면 순간적으로 그 맞은 사람은 그 중심을 못 잡고 쓰러져요. 네. 그래서 걔가 막 여러 가지 상대를 만나요. 막 이거를 친 여기를 치는 애인데 상대는 목이 짧아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어. 턱을 보호를 할 수 있어. 그런 애랑 막 그런 식으로 싸워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천재. 모든 머리가 너무 좋아서 모든 그 자기 상대의 영상을 계속 분석. 그래서 약점 반드시 찾아내고야. 약간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예. 네. 근데 걔가 지거든요. 링의 히어로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펀치력이 약해서. 걔가 한마디로 한계가 있는 그런 캐릭터. 예. 기본적으로 펀치력이 약해.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한계가 있어. 얘 기술도 약간 좀 사기긴 합니다. 그림자로 묶는 거. 그림자로 묶는 거. 이게 얘는 2중 3중 트랩을 놔가지고 그렇죠. 1중을 피해서 2중이 이거 2중을 위해서 1중을 놨구나 해서 피했는데 3중 4중을 놔. 그래서 결국 잡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 그 중근리자 시험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이거 뭐지 이거 머리띠로 이렇게 그림자 늘려서 좀 약간 테마리 잡는. 뭐 이거는 근데 시카마로 올리겠습니다. 야마토 얘 너무 불쌍합니다. 능력이 거의 없는 수준이. 시카마루가 이겼죠. 아, 32강이네. 예, 이거 시카마루가 이겼죠. 왜? 시카마루 이겼습니다. 실제로 이겼습니다. 아, 실제로. 예,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맞네. 오비토도 마다라. 이것도 마다라가 실제로 이겼습니다. 아. 예. 오비토가 되게 세게 나오는데도 안 되네. 코난데 테마리. 아, 이것도 코난이지 않을까? 코난이지. 예, 이건 코난입니다. 왜냐면 그 예. 걔랑 비벼 때문에 걔. 네네네. 오비토랑 비벼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키사메데 나가토. 아 요거는 잘 모르겠다. 키사메도 세지 않나? 키사메지. 왜냐면 나가토는 그 나루토 그거 아니야? 실패작? 근데 얘도 엄청 셉니다. 아 세요?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아, 둘 중에 하나인데 1,2단? 1,2단이네. 나가토가 더 세다네요. 이거는 시청자분들 말을 따르죠. 저 신호부터 알고 왔어. 급이 다르네. 급이. 아 급이 달라. 아 나가토. 눈깔이 일단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 근데 토비랑 오비토가 다 있는데 네. 말이 돼? 그러니까 오비토는 두 번 싸울 수 있네. 오비토가 토비인데. 목숨이 두 개네. 그러니까 두 배네.
이거 톱입니다. 가라가 생각보다 엄청 약합니다. 아, 맞아. 쟤는 예. 얌전해진 그 순간부터는 쟤는 이제 그 사실상 활약 기회를. 근데 내가 진짜 얘 아빠가 얘 이 아빠 이름이 라사인가요? 아빠가 안 나와서 그런데. 라사? 예. 그 가라가 천사입니다. 아 학대를 당했어요? 자기 아빠가 여섯 번 죽이려고 합니다. 인주력이 실패라 생각 여섯 번 죽이려 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용서해 주죠. 칠중칠금 같은 건가? 예. 그 약간 그런 거라고 보죠. 예. 이건 토비 하겠습니다. 토비. 센지요. 육도선. 육도선이지. 이거는 이거 육도선인 그냥 우승 끝 아니야? 쟤를 어떻게 이겨 육도선이. 내 지금 설정을 다 들었는데 육도선이 1등이잖아. 그냥. 외계인을 어떻게 이겨? 아닙니다. 네? 누구 있어 또? 이게 카구야?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육도마다라에서 한 번 더 그냥 카구야가 안 나왔다면 근데 솔직히 카구야보다 난 육도마다라 더 세다 생각하거든. 카구야는 세긴 센데 전투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이상해. 육도선인 일단 올리고 알겠습니다. 카부토 3대. 아, 3대지 3대. 이건 3대죠 여러분. 3대가 아무리 쓰레기라고 하지만 전투력으로 해야지. 그렇죠. 인성으로 하면은 뭐 이루카 선생님이 1등이지. 그렇죠, 그렇죠. 어, 전투력을 해야 됩니다. 나루토는 네. 그 배틀물이에요. 초능력 그렇죠. 배틀물. 그러니까 배틀 전투력이 높은 걸 올려야 돼. 인법 카부토 힘들게 버리기 이런 거 써버리고 맞죠. 카부토 많이 힘들어지겠죠. 예. 카부토 예. 어, 왕따 시키기. 예. 인법. 찌직하게 돼, 롱리. 아, 찌직하게 그냥, 돼. 그냥 완전 갈아버립니다. 갈아버려. 치나타 대 오로죠. 치나 이것도 치나대 치나대. 이것도 그 작품 그거 아닙니까? 이것도 오로치마루가 이깁니다. 왜냐면 오로치마루 양팔이 맛이 갔을 때 치나대랑 비겼습니다. 치나대가 힘을 다 쓴 건데? 이건 오로치마루. 치나대가 전설의 3인 중에 제일 약하네. 그리고 도롱뇽 한조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롱뇽 한조. 얘들 전설의 3자인데 이게 진짜 웃깁니다. 도롱뇽 한조라고 있는데. 걔 도롱뇽. 심지어 아니요 그냥 별명이 도롱뇽 한조입니다. 어. 걔 여기 간 쪽에 그 독 그게 있는데 독주머니가 있는데 그걸 조금만 마셔도 치사랍니다. 심지어 자기를 도롱뇽 한조를 이기지도 못했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살아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전설의 삼린자야 이렇게 해서 삼린자가 된 겁니다. 아 도롱뇽 한조가 인정해준 그렇죠. 도롱뇽 한조가 인정도로 그러니까 다 개쓰레기였는데 조금 쓰레기네 살아남았긴 했으니까 아니 그냥 너희 잘 싸운다 너희 전설의 삼린자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설의 3자가 된 거예요. 이게 막 엄청 명예로운 그 호칭은 아니고. 그렇죠. 미나토 대 라이카게. 이거는 실제로 미나 라이카게가 자기가 스피드 졌다고 막 인정하지 않았나? 나보다 더 빠른 애가 있었다니. 그게 라이카게? 예. 아니 라이카 인정합니다. 아 미나토가 더 빠르다. 예, 미나토네. 네. 예. 근데 나머지 힘 뭐 이런 거에서는 또 라이카게? 뭐 힘은 조금 세겠죠. 저렇게 생겼으면. 싸웠는데 미나토 판정 승리를. 초지대 시스이지 이건 시스이죠. 아, 비호 시스이. 비호가 안 되죠. 눈깔이 있는데. 근데 이거 지금 초지 아빠가 안 나왔습니다. 초지 아빠 엄청 커지잖아. 초자라고. 초자. 그 개쓰레기 중에 한 명인데. 그래? 엄청 막 엄마랑 같이 막 굴러다니지 않나? 막 불 뿜고? 아 있을 겁니다. 자로가. 요 초자. 아카미치 초자. 그 초자의 아버지죠. 나루토 등장인물 아카미치 초지의 아버지. 아카미치 초자. 할머님. 할머님 마을. 어차피 싹수가 글러먹은 놈이니까 발견하자마자 없애버리세. 이미 나루토를 조지라고 작정했던 중 하나로 쓰레기 인증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완전 핵쓰레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에 마이트가이의 이제 스승인 마이트가이 반의 그거였습니다. 어. 선생님이었는데 나이가 맞네 꽤. 예. 그리고 가이는 카카시와 같은 세대의 닌자이며 카카시는 미나토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선생님들은 대부분 같은 세대니까 닌자들끼리 일하고 있으며 이제 이에 따라 초자와 미나토는 같은 세대 닌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인 걸 알면서도 오해한 것도 아니야. 오해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도 잡아 족치자고 한 겁니다.
다 나머지는 다 그 아래 세대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에요, 윗어른.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초지가, 그러면 초지가 늦둥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쓰레기지 않을까. 이거 카고 좀 올릴게요. 예. 이루카데 카고야.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이건 카구야랑 육도선이랑 그, 붙으면 어떻게 돼요? 왜 씨발? 어, 사스케랑 이거는 웅장해지네? 이거는 나루토지 않을까? 싫어하냐? 네. 이건 나루토입니다. 요거는 그치 나루토 사스케한테 뭐 미를 다 뭐 미술을 다 몰아 미술을 다 몰아줍니다. 그래야지 겨우 이제 비슷해졌죠. 예. 웅장해지네 갑자기. 나루토 할게요. 나루토 킬로비 대 이데오카게. 아 이거 킬로비가 더 세지 않나? 킬로 미수가 있어 일단. 그래 미수가 있잖아. 이거 저 에고서드 얘 팔도루입니다. 어떻게? 팔도루 어떻게? 던지면서 하나씩 계속 씁니다 이렇게. 여기 막 무릎 사이에 끼우고 막 이런. 그 원피스 의식했나? 삼도류보다 더 삼도류보다 이제 뇌절을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더 하는 거죠. 삼도류 의식한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준을 막 저글링하면서 칼을? 그렇죠. 저글링하면서 막 이렇게 그 핫지. 핫지. 예. 팔도류 이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칼 모아서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 핫지가. 아 2대가 이긴다고 하겠습니다. 2대 하겠습니다. 킬로비가 어, 어떻게 알아? 뭐 어떻게 알아? 심판이에요? 어떻게 알아? 뭐 둘이 붙은 적이 없는데 팬이시겠죠. 뭐 그런 거 있어 막 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더 좀 심화가죠. 네. 베이타 모아오는 책 뭐 원피스 그린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어. 그거에 나오나? 아, 누가 이긴다? 아 그런 아 그런 아 그런 거 아 그런 거 있어. 그 원피스 뭐 골드 그 설정집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육각형 그 뭐 누가 그 누가 이런 막 이런 거 그려놓고 맥스 뭐 육도선인 전투력 뭐 공격력 맥스 물음표 아 그런 거 너무 세면 아 너무 세면 물음표에 놓는 거. 아, 이거는 사소리지 않을까요? 데이다라가 실제로 졌지 않나? 근데 데이다라가 그 저 점토새 타고 다니면서 폭탄 뿌리면 사소리가 어떻게 잡아? 근데 사소리가 이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소리가 이겨 사소리가 이겨서 대다라가 들어온 거 아닌가? 근데 거품이야 사소리 카쿠즈 나루토 이것도 그 현실 아, 그 반영하겠습니다. 나루토가 이겼죠 이거는 좁혀기? 예 좁혀버렸죠 고정대로 육도선인 육도선인 이제 진짜만 남네 나가토? 나가토? 다 둘 다 눈깔이네? 아 나가토랑 오비토 둘 다 눈깔이잖아 모르겠다. 근데 유니안이 최고 높은 거 아닌가? 근데 눈깔이 하나밖에 없잖아. 개사기입니다. 그 눈깔 하나가? 아, 얘 능력 자체가 개사기입니다. 아, 토비가 살아남았습니까? 토비 하겠습니다, 그럼. 하, 이거 좀 어려워. 근데 오르치마루가 이긴 거 아닌가요? 이겼지. 왜냐면 그 유령 만들었는데도 살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3대가 이긴 거 아닌가? 그 유령이? 인법 오르치마루 힘들게 하기를 성공했잖아요. 진짜 힘들게 하기. 인법 오르치마루. 예. 오르치마루 잠못자게 하기. 예, 잠못자게 하기.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아니 계속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귀신은? 아니요. 지금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나은 걸로 하고 있어요. 양손이 나은 걸로 하고 있어. 잠 언제 자? 쟤는? 계속 쫓아다니는데 귀신이? 옛날에 귀신이 쫓아간 게 아니고 이 칼문 귀신이 쫓아내죠. 그냥 요 손에 관련된 영혼을 베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쓰는 게 아닐까. 그 계속 안에 있는 이상 그래 팔이 그냥 봉인당해버린 거지. 몸을 갈아타서 풀렸대. 몸을 갈면 풀린 건가? 이거는 미나토 올리겠습니다. 그 컷신이 그 옛날 졸리아리 부수기 싸웠을 때 기준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코난데 카고야. 카고야죠. 취직하게. 마다라, 어 이거 마다라지.
이건 마다라죠. 왜냐하면 쟤는 발명가라니까 닌자가 아니야. 그렇죠. 센주 하시라마랑 또 싸웠는데도 마다라가 나중에 가지고 놀죠. 이건 마다라. 이. 근데 옷이 이렇게 다 도자기가 깨졌어. 예토 선생에서 시카게 나루토. 예토 선생하면 옛날로만 구제만 입어야 돼요? 그 약간 입을 수 약간 좀 그 시체나 약간 그 약간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다이르 갑주를 깨지게 만들어놨어. 약간 그런 갈아입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카구야 돼 토비 카구야죠. 그렇죠. 네 설정을 다 들으니까 이제 알겠어. 육도선인데 오르치마 육도선이죠. 육도선이죠. 육도선이 그 못 생겼지? 미나토 대 마다라 마다라죠? 마다라 대 카구야. 왜 이래 마다라도 세보 센 것 같지? 육도 마다라 때문에? 아니 얘는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카구야. 좀 엄청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능력만 좋은 겁니다. 근데 옷 하나 안 돼? 오츠치키 아니야? 오츠치키 오츠치키라대. 오츠치키 맞아요? 오츠치키가 아니고? 잘못 쓴 거 아니야? 오츠치키? 아 오츠치키가 맞답니다. 카구야가 아, 그래? 마다라 그냥 흡수했잖아요. 아 난 모르겠네. 그냥 얘는 그냥 스펙만 세고 좀 모르겠.. 이거 나 이거 솔직히 모르겠다. 얘는 사실상 전투력이 뭐 좋은 건 아니잖아 카구야가. 좋아요? 그러니까 쭈꾸염이 만든 애잖아. 좀 마다라 하겠습니다 그냥. 어, 마다라가 맞아? 전투 능력이 훨씬 좋았어. 카구야는 신이래. 그렇죠. 활용도는 마다라가 좋대. 전투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그런가? 카구야는 에로 분신에 당한다. 난 마다라 하겠습니다. 나루토 대 육도선임. 육도선임 모드 나루토. 육도선이 왜 이렇게 잡졸같이 생겼지? 육도선인이 그냥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DLC까지 다 산 거. 그럼 육도선이 이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나루토 천하의 나루토도 안 되네? 그렇죠. 근데 이 막상 싸우잖아요. 나루토가 이겨. 왜냐? 만화 제목이 나루토라. 만화 제목이 육도선인이었으면 육도선인이 이겼겠지. 어거지로 이기잖아 이거.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듯. 어 어거지로 이겨 제가. 좋습니다. 나루토야 이거. 나루토 할까요? 응. 육도선이 못 이겨. 알겠습니다. 무조건 나루토가 이겨. 아니 그렇게 돼 있어 만화가. 마다라랑 나루토. 이것도 나루토지. 끝까지 싸우면 나루토가 다 이겨. 그럼 나루토로 하겠습니다. 나루토. 아니면 마다라지 만화가. 나루토가 이겼네요. 응. 나루토 캐릭터 월드컵도 역시 나루토가 이겼지. 랭킹 보기 무조건 이겨. 아 나루토 압도적인데요? 그지. 나루토. 그다음에 이따치. 근데 이게 우리는 전투로 뽑았는데 저분들은 좋은 걸로 뽑았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캐릭터를 한 거. 마음에 드는 캐릭터로. 인기순이지 인기순. 어쩌면 히나타도 되게 높네. 어쩌 뭐 이래 설명이 좀 됐습니까, 지나미님? 어 나 이제 이해됐어. 나 나루토 아예 몰랐거든요. 네네. 나 이제 알겠어. 그 마다라가 어떤 느낌인지. 저런 느낌이구나. 근데 좀 헷갈려. 마다라, 미나토 막 이런 게 헷갈려. 좀 약간 나만 헷갈려. 아 다 그 아빠 이런 거라 가지고 닮게 생겨서 그랬어요. 약간 이름 같은 게 미나토, 마다라, 뭐 오비토, 뭐 뭔 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있어. 자, 2부 킹덤, 3부 삼국지, 뭐라고? 4부 슬램덩크가 이어지겠습니다. 7. 아 후원 감사합니다.